아, 그 아까 네 방송은 들었지? 네. 그 순댕이랑 복실이랑 우선 윤아는 시즌 1까지만 하는 걸로 얘기했어. 뭐 알지? 뭐 좋게 좋겠다 얘기해서. 알죠. 그리고 이제 좀 고민 중이야. 이제 어떻게 갈지 하고. 시즌 2는 이제 우선 당분간 팀장 체제 이런 거 없고 네. 막 무슨 뭐 대회하고 이런 거보다는 먼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송 많이 할 거야. 토크 방송 아, 먼저 좀 위주로. 친해지고. 아, 좋아요. 당연히 콘텐츠도 할 건데. 우리가 뭔가 좀더 케미도 맞추고. 그리고 니노 오늘 이노랑 오늘 합방도 하는데 네. 뭔가 아 여러분들 진짜로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 뭔가 니 매력 발산을 못했다. 네. 그럼 니도 오늘까지야. 아!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그 답도 없는 아 데리고 질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호주 돌려보내서 호주에 부모님이 살아요. 이민을 가서 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 아니야. 빨리 돌려보내줘서 캥거루랑 짝짝꿍하게 만들어줘.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이거 듣고 오늘 와야 된다는 게 초대해 주신 걸 듣고 나서 약간 한편으로 좋았지만 그렇지. 한편으로는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좆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아, 오늘. 왜냐면 오늘은 뭐 콘텐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흔한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근데 딱 하나야. 그냥 내려놓으면 돼. 내려놔요? 알겠습니다. 널 내려놓고. 네. 솔직히 말해서 넌뭐 어려운 것도 없잖아. 네가 뭐 뭐라고 내려놓은 게 어려워. 네가 뭐 그쵸. 바가린이여. 네가 뭐 뭐여. 그쵸. 그제? 네. 알았어. 요거 들어서 치워. 네. 무거운 게. 아유 좀 내가 무거운 게 내가 해줄게. 같이 좀. 너무 힘들어. 테이크가 어떻게 하냐? 요걸로 먹자. 요걸로 알았어. 이걸로 먹을까? 여러분들 저긴거 먹을까? 아 근데 저거 별로인 것 아, 별로인 것 같아. 아 같아. 요게, 네. 이걸로 해. 일로 와. 아 그리고 니는 호주 가도 유튜브 안 내려줄 거야. 네. 알지? 네. 레드불 한잔 하자. 한잔하고 그래 시작합시다. 레드불 한잔 하자. 왜냐면 여러분들 올려야 됩니다 이거 텐션. 짠. 다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 애들하고 이제 한 바퀴 쭉돌 거예요. 요렇게 하고도 도반이 뭐다 전체 돈 다음에 네,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서종아리랑 하고 왔잖아요. 저 진짜 서종아리 진짜 여러분들 때리고 싶었습니다. 대국민 사기 아니야? 난 다시 한번 이 얘기하지만 아니 여러분들 아니 무슨 내기를 할 거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봤어? 개발이었잖아. 다 졌죠? 아니 내 봐주지도 않아. 빨래지. 아니 이게 나는 오빠가 키가 커가지고 뭐 키랑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빠가 이길 줄 알았어요. 종아리가 이렇게 쪼만하니까. 아 아니 코치를 이기더라니까 코치를. 진짜요? 아니 심지어 나 지금 배그 졌지 윷놀이 졌지 스타 졌지. 어? 다 잘하네. 쓰레기. 내가 너무 못했나? 그럴 수도. 아 근데 나 너무 조그만한 게 팔짝팔짝 날아다니던데. 근데 나 너무 쪼갈 무생가? 아니요? 아 근데 그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지. 평소에 조금 생각하고 있었긴 했지만 너무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빠? 니는 네. 박준규 앞에서 네. 뭐? 10점 만점에 몇 점? 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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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5점? 지금 박준규 앞에서 날 5점? 근데 박준규님 앞에서 10점을 주기도 그렇잖아요. 아니 임마 그래도 그게 남 앞에서는 임마 그래도 수장이고 임마 대표인데 그래도 아우 10점이죠 막 갖고 싶죠 막 이렇게 해야지 제 이상형이 이래야지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아니 뭐라고 이상해요. 그러면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어? 보니까 그 순위 그룹 뭐 이런 데 보니까 그런 데는 뭐 민서율 씨가 남순이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 막 하고 아니, 하던가 그건 남순님이니까 그렇지. 그건 남순님이잖아요, 오빠. 오빠 남순님 이렇게 아니 같이 아니 우리 하는 거야. 체단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뭔가 대표님을 향한 어떤 로맨스 뭔가 대표님을 남자로 느끼고 좀 그런 걸 해야지 나 대표를 바꿔봐요. 남순님 데려와, 여기를. 아니 남순이랑 나랑 뭐가 달라 교회할 아니 내가 오빠 더 따라 키꺼 부족해. 걔보다 아니 뭐가 내가 뭐가 부족한데 말해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마치 아직 멀었네 큐 아 우리 페라리님 감사합니다 응? 아, 어? 어? 진짜로. 말해봐 제가 거기에서 막, 우리 채훈이 오빠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 눈치 보고 있는 건 찐따 같잖아요. 그것도 맞지. 아니 근데 걔 여러분들 미친놈인 줄?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대? 그걔 요즘에 그 우통 깠는데 아니 복근이 미쳤던데 여기가? 다르네. 그럼 오빠는 복근 만들어 와요.
복근? 어 복근. 복근이 다 있겠냐 이게 뱃살 이런데? 다이어트.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나는 그 남순이처럼 생긴 애가 운동하는 건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원래 알될 거라니까 처음에 되디 아빠로 시작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최근에서 나 남자로 느껴지는 남자로 느끼는 애 있어 없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돼. 최근에서요? 너희끼리 얘기할 때 뭐 말할 거 아니야. 최근 오빠 좀 뭐 이게 멋있지 않아? 뭐 남자친구로서 어떨까 막 이런 너희끼리 얘기할 거 아니야. 있겠냐? 아 진짜 없었어? 아 진짜 1도 없어요 오빠 미안해요. 있겠냐? 어, 이상하다 몇 명은 약간 나한테 좀 진짜? 어 아닌가? 진짜 착각 아닐까요? 아니 그럼 없나? 있을 수도 있죠 뭐. 사람이 모르는 않습니까? 거니까. 아 그러면 오빠는 있어요? 없지. 로즈잼이 들어오면 가능할지도? 없어요? 없지. 없지. 확실해요? 없지. 니네들한테 그걸 어떻게 느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 와. 수장으로서 그런 건가? 야 이거 이제 남상군 김인호 오잖아. 아, 알지? 네. 같은 남캠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왔는데 뭐 아, 너무 잘생겼어 이 지랄 하지 마라. 아, 안 하죠. 어? 저도 그 눈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잘릴지도 안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지금 그러지 않아. 야 너를 키워줄 사람은 나야? 당연하죠. 제 눈에 뭐, 진짜 뭐 어떻게 뭐 김인호 유튜브 한번 올라가 보려고 아주 그냥 어? 앞에서 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너 오늘 긴장 타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뭐요? 김인호도 사람 데려온다 오늘. 여자 오늘 만약에 김인호가 데리고 온 애가 너보다 방송 잘했다 니는 진짜 끝이야. 아 여러분들 인정?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는 오늘 김인호가 딱 얘기하더라고. 형 형이 생각하는 동생 하나 제가 생각하는 동생 하나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존심 싸움입니다. 예쁘고 그쵸? 안 예쁘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쵸. 방송을 만약에 걔보다 못했다? 나는 진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아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가스라이팅이고. 아니 기죽이는 게 아니고 너 오늘 끝이야. 마지막이야. 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요. 티키타카 해봐.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 내가 이제 연습 좀 해볼게. 내가 바나나. 자몽. 아 봐봐. 아, 너무 늙어. 빨리빨리 좋아, 쳐야 돼. 좋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키우키우. 빨리빨리 쳐야 돼. 연상되는 단어를 빨리빨리 쳐봐. 알았어요. 빨리 갈게. 자 좋았어. 냉면.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뭘 생각을 해. 빨리 쳐야 된다니까. 아 한 번만 더. 사랑해. 나도. 그래 이렇게 언제부터? 아 언제부터 그랬어? 지금부터. 지금부터야? 알았어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여러분들이 방송이 이어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아 물론 말실수를 하지 마. 말실수는 하면 안 되죠. 말실수는 안 하는데 네. 넌 인성상 말실수할 사람이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 근데 제가 뭐라고 씹을 할까 방송을 알려주고 있나? 근데 머리 왜 이러냐 오늘 이거. 진짜 번개 맞은 줄 알았어. 근데 뭔지 알아? 오히려 김인호 같은 애랑 합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왜요? 어줍잖게 김인호 같은 애랑 합방할 때 나도 잘생겨 보이려고 하잖아. 겁나 비교당해. 차라리 김인호 같은 애랑 합방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가버려야 돼. 이게 낯가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머리? 어떻게? 이렇게? 네. 아 어떻게? 이게 훨씬 낫다. 번개 머리가. 아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아 너 근데 그거 모르는 거라. 김인호랑 나랑 가로수길에서 일반 여성들 상대로 인기 투표를 했어. 네. 박빙이었어. 박빙? 6-4. 진짜요? 어 여러분 알죠? 그 왁구 대결이라고 그 전설의 왁구 대결 가로수길 딱 가갖고 일반 20대 그다음에 30대 여성분들 대상으로 누가 당신의 타입인가요?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어 실제로. 네. 어 박빙 있잖아. 어 뭘 쳐발려 영상이 있는데. 소리가 없는데. 아 아니 난 5-5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봐주실 줄. 아 진짜로 피곤하다. 아 그래 어떻게 지냈냐 최종 그 끝나고 나서. 아니 오빠 저 진짜 이 고구마 쪼가리 키우고 있어요 다리에. 다리 왜 멍들었어? 이거 막 블랙맘 막 겁나 이러고 다니니까 아. 맨날. 맞아? 네. 그건 아니에요. 오빠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그치? 네. 아니 제가 남자 만날 생각이 어딨어요. 어? 뭐, 왜 갑자기 남자 얘기하는데? 네? 나는 킥복싱 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운동했냐고? 아 그래요? 뭐 남자 만나는 거랑 무릎 멍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 예? 미친놈아! 미친놈아! 저는 뭐 운동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자랑 무릎에 멍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나 근데 호주 사람은 다르요니? 뭐인?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 유튜브 보는데 호주 해변가 이런 유튜브를 보면 네. 여자들이 웬만하면 다 비키니 입고 있대? 그래, 외국에서는 비키니를 뭐 막말로 아빠 앞에서 비키니를 입는다. 그렇대? 그래도 아무
아무렇지 않은 그거니까. 어. 응. 아니 호주의 해변가 내 영어 배우려고 이제 잉글리시 뭐 인터뷰 검색했는데 호주 해변 인터뷰인데 응. 진짜 그러니까 몸매가 좋던 안 좋던 기본 그냥 비키니가 되게 뭐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 그 도리 씨도 계속 입고 싶다고 했잖아요 비키니. 도리 씨가? 네. 비키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도리 씨 비키니는 좀. 네, 뭐 좋잖아요. 불법 아닌가요? 도리 씨가 비키니. 아, 니는 비키니 입은 사진 있어? 저 없어요. 너 뭐 저도... 인스타 이런 데 없어? 네, 저도 사실 비키니를 정식적으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아쉽군. 그래서 태국 만약에 가면 이제 풀빌라에서 비키니 입는 상상을 해보긴 했는데 진짜 가고 싶다. 네가 나랑 태국을 가려면 오늘 잘해야지. 오늘 잘해야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 간단하게 뭐 술 먹방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부담 갖지 말래. 겁나 아까 한 30분 전부터 너 오늘 못하면 너 오늘 그냥 짤이야. 너는 짤이야 오늘. 이래놓고 부담 갖지 말래요 여러분. 아니 그럼 팁을 하나 줄게. 그러면 살아남는 팁. 네. 날 존나 좋아해. 오빠를요? 어 차라리 그러면 어그로가 끌리잖아. 네. 어? 저 순위 그룹 보면 민서율님이 네. 그 남순이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어? 차라리 그거 해. 그거 하면은 이제 중간이라도 가니까. 맞잖아. 어? 아 진짜. 몰입. 아니 그거라도 하라고 못 웃길 것 같으면. 알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모르니까? 오는 사람들은? 오케이 오케이. 나를 막 좋아해. 막 나를 추앙해. 그럼 오빠는 저를 약간 제가 짝사랑 여고? 오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날 밀어낼게. 어, 너를. 오케이 오케이. 너랑 나랑은 멤버야. 이렇게 밀어낼게. 알겠습니다. 좋지. 추앙하래. 아 여러분들 말씀 나온 김에 다음 주 월요일에 셀리 셀링 자매 합방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애들 한 명 데려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뭐 말인지 알지? 아, 당분간 그렇게 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누구나 합방할 때 우리 애들 한 명씩 이렇게 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잼이 또 집 합방 잡고 있고. 분이 정해 아직 안 정하신 거예요? 그쵸, 너 제외하고지? 왜냐면 셀리님을 저도 예전부터 봤는데 되게 우리 멤버들 중에 거기 한 명이 가면 상상이 안 가는데. 누구 데려갈지 좀 생각하고 있어. 고민 중. 근데 왜 안 내려오노? 오셨대요? 응. 지금 저 여자 게스트구만. 야, 문 좀 열어줘라. 누구지? 응, 저 앞에 왔다 갔다 뭐 여성분 한 분 계시네. 춥던데 오늘. 누구야? 아 근데 여러분들 오후 2시부터 방송하니까 좀 빡세. 야 팔 뭐야? 와 뭐야? 왜 다 긁혔어요? 외로워서 좀 자다가 긁었어. 아 팔 존나 빡세다. 저 근데 저도 빡세요. 어 너 뭐야? 근육이 있네? 네 저 운동은 한티가 나지 않아요 좀? 너 뭐 했는데? 저 예전에 헬스하고 이제 막 춤추고 싫어하니까 겁나 커졌어요. 오호 도희. 근데 저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뭐, 약간 시골 가가지고 방송도 하고 우리 멤버들끼리 그리고 운동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 약간 해병대 맨키로. 아 그런 거? 네. 근데 또 그런 거 했다가 또 애들 다치고 그러면 아유. 정말.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PTSD 오는 게 지금 QR이 쇄골나가 도반이 갈비 나가 복실이 무릎 나가 민돌이 성대 나가. 순댕이는 그냥 나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안 될까요? 형님 텐션 좀 올리게 기획 홍대 피고 하시죠 힐. 쇄골 나가고 무릎 나가고 순댕이랑 유나 언니 그냥 나가고 나도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형수 뭐야? 진짜 무섭네. 그냥 나가버렸고 나도 언제 나갈 줄 모르는 건데 진짜로.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을 하라고 추앙을 하라고요? 추앙을 하라고? 최고 오빠. 근데 제가 그런 댓글을 도희, 봤어요. 이쁘다 힐 파이팅이다 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냥 반대로 가는 게 정배라고. 최고 오빠가 한 말에 반대로 가는 게 정배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는 게 맞겠죠? 진짜 당황스러워요 정말로. 다음 나를 보여줘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탬버린이라도 사와야 되나 싶었어요. 탬버린이라도 사와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인호님도 오시고 또 게스트 분도 오시고 하니까 아 제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유혹하라고요? 유혹하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그 월클이셔가지고 좀 쫄리긴 해요 솔직히 쫄리긴 하는데 어, 왔다 어 진짜 시청자 모드나 아니면 뭐라고? 김인호를 꼬시는 게 목표야 야, 여러분들 김인호는요 내가 봤을 때 눈이 여기 있을걸? 걔는 맞아. 연예인 아니면 눈 안 줄걸요? 맞아 걔랑 합방하는 애들 보면 진짜 다 이쁘더만 보니까 맞아 아 심지어 BJ가 아니야 무슨 뭐 인플루언서 막 이래가지고 나온 일반인들도 다 이쁘던데 이쁘시던데 오세요 박수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이노야 어떻게 이랑 합방하기 전에 너 K가 와가지고 아 맞아요 쫙 깔아주고 갔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았어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구만 아 그러니까요 아, 아니 근데 김인호 씨는 이제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에이. 어떻게 항상 저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는 게 나는 최군 형이랑 방송하는 게 너무 좋다 네 이러면서 제일 좀 이렇게 무세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어,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건지 제 편해요 형이 항상 판을 깔아주잖아요. 아, 혹시 그 와꾸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죠. 와꾸로 네? 따지면 봉지도 있는데 뭐. 아, 그건 예. 맞죠. 형님 저랑 방송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항상 이게 형이 이렇게 깔아주면은 전 치면 되니까. 아,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예, 좀 편하게 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항상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는 합방. 아, 그렇죠. 예, 진짜로 100% 항상. 아니 말 나와서 그런데 지난 그 생일 때. 아 맞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죠.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여러분들 김인호가 저한테 생일 파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다음날 나한테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아니 합방을 한 건데 그래서 형이, 빨리 우선 받기를 눌렀어요 잠시만요 취소할게 용내원 안 줬는데 그거 말씀하시면 아 그게 아니라 아 그거 어, 예, 바로 현금 100만 원 드렸는데 아니, 왜냐 너무 사이에, 감사하니까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줘 아 그래도 형님 그래도 형님 프로신데 맨입으로는 좀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그거에 감동받았어요 그 MC를 그 진행을 해주셨는데 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형님이 진행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찔러드렸죠 아, 근데 받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아니, 더 웃긴 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카톡이 와있더라고요 카톡이 이노야 네 생일인데 무슨 돈을 줘 이래가지고 아 또 형님 또 안 받으시나 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이미 받기 완료 일단 받을게 와. 네 그렇게 했죠. 아 근데 네. 그날 뭐 쿤이 형이 캐리 했기 때문에 아,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저는 그날 그 무엇보다 너무 행복했던 게 아윤 금화랑 아 그렇죠. 제가 한두 시간 독대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어? 꽃밭이었죠 술 마시고. 아 네.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진짜 존나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왜요? 다 클럽 가대. 아 그렇죠. 예, 네, 클럽 가야죠. 아 근데 박가리 진짜 재섭. 아니 박가리 야 가리나 나한테 클럽 안 가. 나 안 갈래. 그러니까. 그래 쿤아 나랑 소주나 먹자. 근현이 제일 빨리 가. 아, 제일 신나게 들던데요? 어, 아, 그런 말을 했어요? 스발, 아, 나는 나갔잖아. 좀 아쉬웠습니다. 클럽을 네. 너무 빨리 가자. 아, 근데 저도 생각했어요. 살짝 오랜만에 BJ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술 좀 먹을 걸 그랬는데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갔죠. 네, 그,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그때 그분 좋았습니다. 서현맘? 뭐지? 아, 블리맘. 아, 블리맘. 아, 어, 그분 진짜, 어, 장난 아니던데? 아, 그래요? 오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야, 진짜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면, 나는 인스타 보고, 에이, 보정했겠지. 무슨 네, 가슴이 이렇게 크고, 허리가 요만하고, 엉덩이가 이런, 아니, 걸어다니더라니까? 네, 네, 네. 실물이 더 낫죠, 진짜로. 어, 얼굴도 이쁘고? 네, 맞아요.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오늘 또 우리 도희. 아, 안녕하십니까. 아, 또 최간의 그 에이스인가요? 아닙니다. 아 잠깐만 최간에 하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김인호 생파 때 최간의 멤버 두 명 있었죠. 누구죠? 탄이 정유나. 아 예 맞아요. 나가리. 어떻게 된 게 잠깐만 너 나 망치냐? 왜? 아니, 이 새끼 생각해 보니까. 왜? 아 둘 다 나갔거든요. 아 뭐 안 좋게 나간 건 아니고. 예. 아니죠? 아 절대. 예. 아 저는. 어? 오늘 너. 아니야. 아, 저 밥 좀 끊겨요. 난 단위가 제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어, 네. 좋게 저희는 뭐. 아 맞아요, 크루 뭐 최근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 좋습니다. 그래서 김인호 씨 최근에 아, 예. 그 유튜브 60만을 넘고 네, 엄청 달리다가 이제 한두 달 쉬면서 여행도 갔다고 하시다가 유튜브 전용 촬영을 좀 시작하셨어요. 네. 쭈꾸 씨와 그 떡볶이 먹방 네.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재미가 없다.
존망했지. 아, 탐 크루즈 왔어. 그래. 아니 원래 네 방송으로 돌아가라. 네, 그래서 맞죠. 최근에 돌아오셨더라고요. 아 그럼요. 피드백 바로 들어야죠. 이야, 네. 조회수가 또 쭉쭉쭉 올라가요. 네, 유튜브는 유튜버는 네. 조회수에 움직인다. 네, 조회수 안 나오면 바로 때려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조회수 안 나와 헤어져. 아, 이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네, 본인이 그렇죠. 생각하는 탑3 누구예요? 얘랑만 하면 조회수 기본 빵한다. 아 일단 일반인. 아, 그분이 네, 누구도 없는 그냥 일반인. 일반인. 그리고 조회수 특히 그래도 기본빵 이상한다. 기본빵 이상한다. 그래도 좋았던 애들이 좀 박자매들. 아, 박가리. 박자. 그리고 세트예요, 얘네들은 새벽 승연. 아, 새벽 승연. 네, 얘네들은 그래도 뭔가 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김인호 유튜브에 약간 난이던데 나는 승연이 존버한다. 나는 새벽이 존버한다.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김인호 씨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승연 네. 새벽 둘 중에 한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전 일반인이라고 하죠. 안 되나요? 네, 아예 유튜브를 위해서라도 그 둘이랑은 연애하면 안 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깨지기 때문에. 아, 딱 봤을 때 그 김인호 씨는 이제 사람을 딱 보면 머리 위에 조회수가 보인다. 네 정말로. 우리 도희. 아 진짜요? 오, 전 요즘에 제 여자를 볼 때 조회수를 보거든요. 아, 조회수. 아. 정확히 40만. 어? 네. 막 빼던데? 네, 딱 40만. 제 평균이 약간 30만이에요, 평균. 오~ 근데, 아, 근데 이쁘죠? 진짜 이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런 인물이 있을 줄이야. 진짜 잘생겼었어요. 아, 근데, 아까 막 자꾸 잘생겼다 하지 말래요. 아, 진짜 무서워. 쿤두사야. 말할 때 그렇게 쳐다보면서 애가 어떻게 말해요. 예. 네. 누가 잘생겼어? 예? 오빠요. 오빠 잘생겼어요. 솔직하시네. 됐어요. 속이 시원하세요. 솔직하시다. 아 그래서 인호 씨 어떻게 오늘 우리가 또 합방을 하지만 앞으로도 메타도 좀 그런 메타로 좀 가실 생각이십니까? 형님 정하시면 돼요. 오늘 합방도 제가 제안했어요. 예,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네 방송. 아, 제 방송이에요? 아, 제 방송 어떻게 갈 거냐고요? 아니, 저는 김인호 씨는 혹시 엑셀 같은 거 하실 생각 없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 그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엑셀 방송. 원래는 저번 주까지는 아, 해봐야겠다. 흐름 따라야 되잖아요. 유행 따라가야 되고. 아,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아우,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감성도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안 한다고 못 박았어요.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좀 기대했거든요. 어떤 거요? 김인호가 엑셀하고 엑셀에 나오는 애들이 일반 분들. 그래서 뭔가 신선한 엑셀. 뭔가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엑셀 너무 신선하잖아. 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일반인들 말을 안 들어요 또. 아, 그렇죠. 네. 컨트롤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냥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저는 또 이번 연도도 그냥 혼자 하려고요. 두 발 걸어다니면서 약속해야죠. 그리고 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생일 파티 때 제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생일 파티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하. 인성! 역시! 우리 역시. 최고는 오빠 역시! 제 생일 파티 때, 그래도 진짜 수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생일 선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생일 선물만 거의 진짜, 정말로 그. 봤어요. 몇천만 원대에,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이렇게 돈 잘 버신 분들이니까. 제 생일 파티에 딱 빈손으로 온 사람이 딱 3명 있어요. 3명! 딱 3명! 예, 네, 진짜로. 어떻게든 갖고 오더라고요. 딱 3명인데, 첫 번째, 수빈. 네. 수빈, 네. 빈손. 역시 수빈. 네. 그리고 그 형. 나. 네. 그리고 마지막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초대도 안 받은 강은호. 아니, 강은호 그날 왜 있었어? 초대를 안 했어요, 그 새끼. 아니, 그러는데 쓱 오더니. 미친 새끼. 아니, 쓱 오더니. 막 그 나한테 연락하기 좀 그러니까 제 주변 애들한테 있잖아요. 막 연락을 했나봐요. 가도 되냐고. 근데 또 안 오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오라고 했죠. 왔는데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오자마자 뭐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형 생일 축하해 하고 알죠. 바로 그마 윤 쪽으로 가가지고 내 그래가지고 되게 초대 안 했어. 아, 은호, 아이고, 은호, 나이도 젊지, 돈도 많지, 놀고 싶지. 아, 그날 또 짭구가 그냥 아주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뭐. 맞아요, 내가 내 금아 아윤이 막 인사시켜주니까 짭구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때 라인업 좋긴 했어요. 금아 아윤을 봤다는 자체, 그니까, BJ들도 한 10년 방송한 BJ들도 금아 아윤을 실제로 봤대요. 그치, 그치. 네. 옛날에야 이제 내 생일 때 한번 보고 그랬어. 아, 맞아. 형 생일 때 맞아. 화정이 시집가기 전에 오고 그랬었지. 맞아. 좋습니다. 저 은호 형이 카드 준다 했는데 형이 취했는데 그러나 뭐야? 그랬나요? 카드? 네. 카드? 카드를 받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아쉽네. 긁을 걸 그랬네. 아, 자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오랜만에 그 가즈미도 보고 아니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추정이랑도 그날 좀 이렇게 한번 싸움이 붙었는데 에? 싸움이 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식으로 막 인터뷰를 존나 했잖아. 보라식으로 악! 막 전남친 말을 했어. 보라식으로 이제 추정이가
오빠 이러니까 욕캠들이 오빠랑 합방 안 해줘. 뭔지 알죠? 초기에도 침 흘리면서 나도 호핑 흘리고 호핑이야 욕캠 손절할 때 그런데 근데 어제 유튜브 촬영할 때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오빠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즙 세연도 그날 손절 당한 것 같습니다. 어, 왜 또요? 뭐 드립 쳤다가 세연이한테? 아, 안 쳤다 근데 세연이한테 안 쳤다. 아, 쳤어요. 아, 쳤다. 또 민감한 거 쳤잖아요 형님. 인방길 드립쳐가지고 내가 초반에 형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형. 이거 하면은 오던 역행들 다 빠꾸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너무 치고 싶은 거야. 아, 근데 그거 하니까 시청자들은 좋아했죠. 크크 악악 하면서. 근데 진짜 그날만큼은 내가 부천 감성이었어. 이 신새끼들아 뭐 내가 근데 그랬었지. 그렇게 하면은 아, 미안하다. 저는 좀 느꼈어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시청자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BJ들 사이에서 이제 불편해야 돼. 점점 멀리 하더라고요. 어, 쪼 오빠 네. 부르지 마. 왜냐면 클럽들을 알아서들 다 가더라고. 그래서 좀 느꼈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김인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죄송한데 이제 누구를? 아, 저도 오늘 역캠을 한 명 불렀는데. 네. 뭐 좀 뭐라 그럴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잖아요. 김인호가 최근 파일럿 프로그램 이대희 양방.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을 불렀어요. 형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제가 반할 수도 있나요? 와, 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키가 네. 크나요? 작나요? 그거는 본인 방송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제 방송이에요? 어. 제 방송 나온 적 있죠. 있겠죠. 네. 근데 형님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재방송이 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이 합방을 아예 안 하시고. 레어군요. 아, 근데 김인호랑 합방하면 이게 좋아. 합방을 안 하는 애들을 볼 수 있어. 합방 안 하시고. 저번에도 너 새벽이랑 누구 불렀었잖아. 그 누구 한번 불렀어. 나 만만형이랑 니네 집 갔을 때. 그 누구였지? 몸매 되게 좋은 분. 조유정? 조유정 씨인가 그게? 유정이 아니에요? 그 누구 있잖아. 유정이. 그런가? 유정일 거예요. 어쨌든. 아 그때는 합방 안 했을 때. 지금은 뭐 그렇고. 해리 그래. 아, 해리부터. 맞아. 아 걔도 합방 안 하네.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럼 좋습니다. 맞다. 아 해리 맞아. 아 근데 몰랐는데 그 김인호 씨 생파 때 보니까 그 진짜 역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남혐 있으세요? 왜요? 그렇게 여자 BJ들을 많이 오는데 왜 남자 BJ는 꼴랑 나랑 용느랑 짭구랑 김인호. 아까 저는 김인호 이 새끼가 존나 여자만 존나 많이 알고 그게 아니라 예예예 예, 예. 남자 좀 불렀어요 몇 명. 예, 예. 근데 안 온 거예요. 예예예 아 안 예, 예. 오셨어요. 예, 예, 예. 아, 혹시 그날 약간 삐졌나요? 누구요? 본인이? 아 이 남자 새끼들 개 새끼들 그 존나 평소에 잘해줄 필요 없다. 어 아니에요 어,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보성이랑 남지도 왔어요 마지막. 아 맞아, 나중에 맞아. 왔고 그리고 또 막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었죠. 근데 워낙 메이저 분들 봉준이 저 어떻게 초대합니까? 철거 어떻게 초대해요? 맞죠?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 올 것 같은 분들은 초대를 아예 안 했고 그래도 좀 와주실 것 같은 분들한테만 이렇게 했는데 다 와주셨어요. 저도 김봉준이랑 알고 지내면서 쌍욕 먹은 게 한 세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생파 때. 18저빨 형이 뭔데 이런 거 하냐고 하면서 지랄 연병하면서 와가지고 선물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근데 그때 한번 욕 먹었어요 걔한테. 아 케인은 뭐 케인 세약이 많더라고요. 그때 아마 아파서 쉬고 있었어. 네, 아파서 쉬고 있었고 세약은 또 그날 세약 클럽이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케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날 거기에 있었던 역캠들을 그러니까요. 보셨으면서 네, 왜 K를 안 부르냐 이러는데 네. 아니 걔 부르는데 K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들. 네, 네. 솔직하게 좀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도 있었는데 에이, 조금 이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재생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재생일 파티잖아요. 그날만큼은 그래도 뭔가 그냥 좀 이렇게 좀 훈훈하게 그렇지, 어, 뭔가 약간 그러고 싶었죠. 네. 그럼 저를 부르지 말았어야죠. 어, 왜요? 형도 네. 누구지? 아니 제가 가서 괜히 좀 찬물 끼친 것 같아서. 찬물 끼얹은 것 같아서. 뭐 때문에요? 아 이제 드립 치는 거예요. 그날 추정이나 뭐 이래가지고. 아뭐 그럼. 아 근데 저 그 드립은 너무 치고 싶었어요 그날. 뭐요? 근데 참았잖아. 일반 분들이 오셨는데 막 부자들이 왔어. 맞아요. 근데 막 꼴뱅이가 싫은 거야. 부자 새끼들. 부자 새끼들. 진짜 짜증나. 드립을 존나 치고 싶은 거야. 뭐 어떤 드립이야? 뭐, 돈이 얼마나 있길래? 막 이런 거잖아. 돈이 얼마나 있길래? 아빠도 나니까? 뭐 이런 거잖아 괜히. 막 장난 너무 치고 싶은 거야. 아빠도 나니까. 뭐 토토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존나 치고 싶지 않냐? 근데 아 이게 남의 생판데 아. 만약에 싸움 나면 좆대잖아. 맞아. 아 윤호야 내가 이 축하해 줄 왔다 이게 뭔 봉변이냐. 아, 너무 드립을 치고 싶은 거야. 불법 아니야 저거 막 이러면서 짝퉁 아니야 저거 막. 근데 그건 참았어요. 아 잘했죠. 아 그럼요. 자, 여기까지 튀어나올 뻔했어. 여기까지. 아 그거는 약간 좀. 아니 왜냐면 남자들이 왔는데 더 막 명품에 아, 막 맞아. 뭐 여기에 막 뭐 다미안이 다 있더라고. 잘 참았죠? 진짜 잘 참았다. 진짜 잘 참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안주는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기본적인 뭐 과일이나 기본적인 안주를 했는데 뭐 지금 얘기해 주시면 추가로 도희 뭐 먹을래? 아 저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네. 사실 중요한 건 안주는 중요하지 않아. 그쵸. 술이 아 술 잘 드세요? 술이요 좋아해요. 오늘 미션 있어. 어 어떤 거요? 얘가 아직 방송에서 못 내려오는 게 방송 없이 내가 술을 많이 먹어봤잖아. 존나 또라이고 재밌어. 그러니까 도희가 또라이의 줄임말이야. 아 그래서 진짜? 너 오늘은 존나 술 처먹고 오늘 막 대가리가 내일 필름이 끊기더라도 오늘만큼 네가 한번 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오늘 내가 얘기해놨지. 부담 존나 되지? 네 존나 돼요. 아, 네, 어. 아니 자꾸 아까부터 오늘 진짜 못하면 너는 진짜 방출이다. 오늘 마지막이다. 어, 술을 좋아하고 돌아이고 나 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없었지. 합방도 많이 안 해봤고. 아, 그렇겠지. 근데 못 내려놓는 건 사실 당신도 못 내려놓잖아요. 아, 저는 내려놓으면 큰일 나가지고 요즘에 사리고 있죠. 아, 저는 진짜 당신이 너무 불안합니다. 왠지 알아요? 아니 난 이렇게 꼬라박는 거 없이 계속 얘 고공행진 중이잖아 계속.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차라리 나처럼 한번 쉬었다 가면 편해 마음이. 근데 이 새끼 사업 잘 돼, 유튜브 계속 잘 돼, 이미지 좋아, 불안불안하지. 뭔가 막 이런 거 놓칠까 봐 막. 그거 놓치면 놓치는 거죠. 아 넘척척인가? 어? 뭐 차도 계속 늘고 원래 레이 타던 애가 지금 지바겐 타니까 뭐 불안할 거야. 아닙니다. 아니야?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들이받고 해야지 그게 재밌죠 뭐 인방 감성.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아니 뭐 번번만 안전 지르면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김인호 뭐 술 먹는 거 갖고 걱정하는 분들인데 인호는요 저랑 술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뭐 실수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 맞아요. 제가 또 옆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축구도 왔어 오늘? 네 왔죠. 싸가지 없이 인사를 안 하네. 아니 그럼 내려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축구야 내려와서 인사 좀 해라. 그래. 이렇게 대가리 많이 컸더라. 인사 한번 해 축구야. 근데 축구가 나 그날 깜짝 놀랐어. 예 생파 때 축구를 엄청 알아봐 사람들이. 아 맞아요. 사진을 엄청 찍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도 많이 좀 어깨 좀 올라갔겠는데 맞지?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유튜브 봤는데 근데 귀여우시던데. 조회수 잘 나와. 오 완전. 내가 봤을 때 이제 축구가 조금 대가리 미안해요. 머리 커지면 이제 인호 형한테 아니 형님 그 유튜브에 제 지분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큰일 나죠. 무슨 소린가. 바로 예. 바로 어깨. 아니야? 아니 그럴 때마다 어깨 누르고 있습니다. 아 맞아? 예, 제가 직원 교육 잘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조회수가 잘 나와. 걔랑 하는 먹방이 조회수가 잘 나와. 맞아. 이게 좀 잘 맞아요 저랑 약간 약간 조금 어리버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서 뭐 잘 하고 있어요. 어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 내려줘봐 세팅하고 이제 한 잔 찌꺼리면서 먹게. 아니 근데 안 옵니까? 누구야? 그 여자. 게스트. 아 오셨어요. 아 맞아. 네, 오셔가지고 저 오프닝 하면은 내려오라고 했죠. 아 근데 죄송한데 김인호 씨. 네네네.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신이 당신 스스로 되게 월클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소리야? 제 오프닝 끝나면? 아니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아니 오빠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인사 네? 인사와 소개 형님은 약간 그 짜여진 그게 있으니까 진행 그거에 딱 그거 아니 그거죠 예 그리고 그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해 저는 김인호 씨가 잘 나가는데도 저 안 버리고 저 손절 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유튜브에 제 편집을 안 했더라고요. 저를 잘 살려주고 댓글도 관리를 잘 해줬어요. 아 댓글 근데 진짜 다 관리 안 했어요. 그래 진짜로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댓글은 바로 지우려고 했는데 아 제가 댓글에 400개 있었거든요. 쿤형 욕 하나도 없어요. 나는 솔직히 김인호 유튜버 잘 나가고 하니까 나 올라가면 씨 괜히 잘 나가는 유튜브에 똥 뿌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댓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칭찬도 많고 아 관리한 게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가 좀 장단점이 있는 게 제 유튜브밖에 몰라요. 진짜로. 네. 아, 네 것만 몰라. 봐. 내 유튜브에서 좋게 나온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이 있더라고. 누가 나오든 뭐 한참. 그래. 축구야 인마 형이 용돈 주려고 부르는 거지. 잠깐만 현금 좀 빌려. 현금 없어? 예? 현금 없어? 현금 빌려. 현금 와. 축구 용돈. 아 현금 나 가방에 있는데 아니 안돼요. 5만 원만 이놈 가방에서 5만 원만. 야 내 지갑 갖고 와봐. 내 지갑 갖고 와.
아니 오랜만에 여러분들 형들이 좋은 게 뭐예요? 만나면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5만 원씩 주고 이게 형이지. 그것도 맞긴 하죠. 네, 맞습니다 형님. 네. 아니 제가 지금 돈이 어쩌습니까? 참나 그 다들 아시면서 그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이놈 꼬여. 이렇게 여름에 숨기고. 되게 후다닥. 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뭔 새끼. 오 현금 많이 갖고 다 있네. 와 야. 이거는 조만간 설인가? 조만간 뭐야? 응? 이거는 맛있는 거 사 먹고. 예? 아 자식아 형이 주는 돈. 이거는 커피 사 먹고. 이거는 술 먹고 대리하고. 아 받아 받아. 그만 내 돈 니 돈? 그만 주셔도 돼요. 20만 원만 형이 줄게 그랬다. 너무 길어. 이거는 그냥 뭐 버릇 나빠져요. 저축하고. 버릇. 야 쿤이야 멋있다 근데 진짜 와. 거의 박가림급으로 주네. 응. 다시 넣어놔. 너무 오래 걸렸어. 다시 넣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진매 형님. 감사합니다. 쿤 형님 주셨는데. 그래. 아 진짜 준 거예요. 아 맞습니까? 아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너 진짜 가져. 쿤 형이 준 거야 알았지? 아, 쿤이 오빠가 주신 거니까. 쿤이 형 가지셔도 될 거야. 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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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진짜로. 진짜로. 형이 말하는 대로 밥 사 먹고 술 먹으면 돼. 내가 쿤 형한테 받을게. 알았지? 대리비도 하시고 술도 아, 드시고. 아, 진짜 추하다. 너무 창피하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올라가. 예, 진짜. 올라가. 그럼 올라가. 게스트 데려오라. 올라가. 야, 아, 쿤 형 요근데 잘 되시나 봐 형님. 통이 되게 크신데. 올라가. 보통 BJ분들이 매니저분들 가끔씩 용돈 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거의 뭐 5만 원짜리 한 장이거나 뭐 10만 원 그리고 진짜 약간 좀 클래스 있는 네. 분들 뭐 박가리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가 20만 원 주거든요. 와 거의 20만 원. 훈이 오빠 나도 잘 지나 보네 요즘에. 나도 다음에 줘야 돼요? 아 너무 창피해. 아, 오 오셨네. 오 왔다. 안녕하세요. 올라가있어 올라가있어. 우리 아이옴입니다. 아이옴님. 오, 나 방제 넣어야겠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옴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우. 잠깐만. 방제. 아, 근데 이노야. 예, 형님. 어디서 너무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이 노잼 스멜 뭐지? 아니 내가 합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랑 말을 안 해도 재미 있겠다 없겠다 느껴지는데 순간 싹 들어왔는데 뭔가 이제 검은 기운이 싹 들어왔어. 방제 아이옴을 딱 넣는데 아무거나 좆됐다 싶은데 아니지? 형님, 어? 여자는 재미없어도 돼요. 아... 네. 저희가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저 근데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 있어요. 아, 존나 다행이다. 살았다! 안 쫓겨난다! 아, 본인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100%! 근데 이건 아이옴씨가 좀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초면 아니에요, 초면? 그게? 초면은 이겼다, 이거는. 아, 뭐야, 얘. 아, 그것도 있을까? 아, 뭐야, 별로 안 이쁜데? 뭐. 여자 아, 저 정도면 내가 뭐 뭐지 저 짜리몽땅 저 뭐지 벌써 사이언스인가? 아니 아이옴 씨 나이가 97년생이에요. 어 나보다 10살 어리니까 동갑. 아 동갑이야? 잘 됐다. 아, 잘 됐다. 몇 살이신데요? 97년생 27살이에요. 아 네. 아, 친구도 잘 됐네. 야, 반갑다 친구야 우선 한번 해. 아 반갑다 친구야 그래. 오늘 잘해보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친해지고 막 이렇게 융합하면 되니까. 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흥분해. 자 도희 씨, 아 도희 씨한테 우리 아이옴 씨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옴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일어나서 여기 카메라 앞에 그렇죠, 가시면 그렇죠.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너무 이쁘게 꼬셔가지고. 아,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아. 이쁜 아니 근데 저 내가 편하게 해도 되는지. 여기 뭐 최근에 함정인가요? 아. 그리고 제가 데리고 온 게스트인데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아, 제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라식으로 잘 해주는 네? 거지.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보자마자 제가 혹시. 타투 있는 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타투가 있는데 타투가 너무 예쁘다. 아 예, 그렇죠. 예술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 흉터 때문에 한 건데 좋아서 더 많이 이렇게. 아 흉터가 왜 어떤? 사고 났어가지고 어렸을 때. 아 잠깐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아니 형 그거 오자마자 호구 아니 좋은 얘기 많은데 왜 그 문신 얘기를 하냐고. 예? 예. 네? 네. 미안. 아니 둘은 어떻게 친해졌어? 아 형이랑요? 탐방을 제가 그래도 약간 좀 오 김인호가 탐방을 간다고? 아 그럼요. 어 그래? 네. 얘기해봐. 탐방을 갔는데 한 2년간 까였죠. 아, 왜냐면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좋아할 얼굴이다. 그래서 딱 보니 탐방을 갔는데 아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딱 얼굴인 거예요. 도전을 했죠. 까였어요. 아니 김인호가 까요? 유튜브 잘 되기 전에 한 4, 5번 까였어요. 예 네, 까였다가
우연치 않게 그 어떤 아는 형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요. 만나 짧게 인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후에 탐방을 갔는데 그때 대해서 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연치 않게 급으로 합방을 했는데 저랑 합도 잘 맞고 그 착하고 얘가 인성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졌죠. 야야 촉촉아 풍이 내 방으로 풍이 내 방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아용 씨 처음에는 김인호 씨가 이제 탐방 왔을 때 뭐지? 이 거지 같은 새끼 뭔데 들이대지? 아 짜증나네 그랬는데 어느 날 월클이 돼 있는 걸 보면서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오빠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를 붙으신 건가요 지금?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혹시나 막 그렇지는 않고 어느 날 다시 보니까 그 딱 마주쳤는데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어느 날 마주쳤는데 잘생겼다? 그래서 이 잘생긴 분이 나한테 합방을 이러고 그럼 아용 씨는 지금 인호를 동료로 생각하는 게 아니네? 아 동료로 생각하죠. 네. 남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 좋아하죠. 오빠로서. 네. 오빠로서. 아니 왜 그렇게 손? 잠시만, 김인호 씨. 네. 경고입니다. 네. 아니 왜 아용 씨의 이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터렛을 이렇게 선을? 아 너무 어깨열각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억지로 잡고 있나요? 아니죠?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오빠로 좋아하죠. 그쵸. 오빠로? 네. 근데 우리 도인은 좀 다르던데? 저도 오빠로 좋아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전혀 사심 없어 보이고. 네. 아 진짜 오빠로. 아 지금 왼쪽에 좀 보면 삼촌으로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해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김인호가 딱 이렇게 오늘 최군형이랑 합방할 때 아이오미를 데려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그 계기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형님이랑 합방할 때 어떤 역행을 데려가면 될까? 많잖아요. 근데 딱 아이오미를 데리고 가면 이게 왜? 그니까 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술먹방 약간 치트키도 있고 누가 이렇게 딱 하면 포텐 딱 터져. 아 맞아? 매력이 딱 터지는데 그게 솔직히 제가 혼자 하기엔 좀 버겁고 형님이라도 하면 이렇게 다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 아이오미 바로 네. 솔직한 매력이 있어 또? 네. 오빠 어때? 첫 인상. 눈 보고 얘기해봐. 좋아요. 좋아? 네. 많이 좋아? 아이고. 변태가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데? 아니 근데 영광입니다. 농담이고 원래 이렇게 합방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김인호 오빠 믿고 나온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 서로 오늘 술도 먹고 좀 친해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미리 아 근데 오빠 요런 드립이나 요런 멘트는 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요런 질문 요런 거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가 있다? 무서운데 그거. 뭐라고? 너리 없지 마. 아니 형이 왜 이렇게 애를 우각을 죽여 형님.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이고. 그런가? 얘는 최근에 아니에요 형님. 맞네. 최근에 소속 아니에요. 우리 손님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맞아 손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우각을 죽이고 있어 얘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먹고 싶은 거 혹시 미리 지금 뭐?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하면 좀 시키려고요. 과일. 목소리 크게 안 할 거야? 과일. 과일. 네. 과일. 제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전쟁이야. 이런 겁니다. 우리 방송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거의 3년 됐고. 너도 3년 차잖아. 네. 잘 뭐야 우리 되게 3년 됐어요? 네 호주에서 2년 하고 아 진짜로? 네. 호주 사람인데 호주에서 하다가 도저히 호주에서 방송이 답이 안 나오더래. 방폭도 많이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얘 비상인 게 부모님이 와라 호주로 와라 너 뭐하냐 한국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올해 안에 뭔가 BJ로서 성과를 못 보여주면 돌아가야 돼. 너 근데 왜 처음 봤지? 3년 했는데? 존나 재미가 없어. 아 자꾸 노잼 프레임 씌우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 노잼이 프레임이야? 네. 알았어. 노잼은 프레임이 아니지 팩트지. 알았어. 아이옴 씨는? 네. 방송 3년 동안 뭐뭐 하셨어요? 딱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김인호 이 새끼 뭐야? 왜? 형 방송 요즘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방송 망하게 하려고. 근데 뭐 어떤 대답 이게 뭐야? 잠깐만 정답을 알려주세요. 아니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 형님은 13년 동안 뭘 하셨죠? 오빠의 합방을 기다렸어요. 너무 진짜 너무 설레. 형 약간 그거 있네. 최근에 하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우쭈쭈 아직 거기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설레. 맞나?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설레었고요. 아예 장난입니다. 기대치가 높으셔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셔서.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분노 약간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엄 씨는 그 평소 최군에 대한 좀 그래도 이미지가 좋다. 좀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어? 내적 친밀감? 유튜브 많이 이렇게 뜨시고 그러니까 자주 봤거든요. 그래도. 어? 이미지가 어땠어요? 저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내 친구 아유마 내가 대신 사과한다. 아...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뵙고 싶었어요. 아 진짜로? 네. 어, 너무 영광입니다. 어 나에 대한 이미지. 너는 원래 김인호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 저요? 어. 그냥 씹 존잘남. 아 유튜브 정말 시상식대 모습이랑 닮았네. 약간 네 이상형이랑 가까워? 나는 도희 이상형 내가 안 물어봤어 평소에. 저 이상형이 없어요. 외모 이상형이 없어? 네, 가, 맨날 형님, 바뀌어요. 어? 호주에서 살았대잖아요. 네. 왜 호주? 아, 호주가 왜? 호주가 남자들이요 형님. 아. 걸어다니는 일반인들이잖아요. 아. 그냥 클래스가 달라요. 호주가? 호주가. 아니, 죄송한데 호주 가보셨어요? 듣긴 많이 들었어. 아, 듣긴 아, 많이 들었어. 어, 아니, 호주는 그렇다던데. 호주는 그냥 길거리 일반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만 나가도 그냥 진짜 영화 배우급들이 아 맞아?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진짜. 아 맞다. 그 여러분들 그 울버린 그 형님이 호주 사람이지. 아 진짜래? 호주 그래? 에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 사는 데인데. 그치? 내가 약간 느낌이 오늘 좀 외국 좀 느낌 나. 콜로라도. 아 외국 아 거기 느낌 나요. 어디? 필리핀. 예 네, 정팔 아니, 저, 정팔이 느낌. 형님 좆됐습니다 형님. 어, 아니, 아니, 야 정팔이야. 니 새끼 개새끼. 오케이 오케이 먹자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 끌면 안 된다. 쓰러진다. 들어야 된다. 다칠까 봐. 야 정말 난 이래서 축구가 좋아. 아까 K 매니저 일 안 도와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 B 그 매니저라고. 야 우리 김인호 매니저는 이렇게 일도 하고. 아, 교육을 잘. 형이 아까 20만 원 줬제. 아 예 그렇습니다. 진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계속해 서빙 같은 거 알았지? 아 잠깐만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이탈리아 아이오님이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네. 여기 앉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럼 저희가 제가 이리로 갈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 왜냐면 아이옴 씨가 여러분들 좀 목소리가 작으니까 저는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어 그럼 아 요게 그림이 좋긴 하네. 어 좋네. 근데 죄송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얘네 제가 납치한 것 같은데 지금 돈 달라고 영상 보내는 것 같아. 아 그럼 제가 일로 갈까요? 아 상관없다. 어 그래 일로. 어디서 네. 아 나는 우리 인호가 너무 좋다. 어야 이거 상 좀 앞으로 갈까요? 됐다. 오늘 또 이렇게 아 나 이사한 집으로 한번 초대 안 해주냐 해. 아 한번 맞아 오셔야 형님. 그래. 다음 번에는 뭐 저희 집에서. 오케이. 예. 술이 뭐 오늘 맥주인가요? 아니요. 저희 나름대로 양주 먹어야죠. 골든블루 좀 주세요. 골든블루도 다 괜찮아요. 아니면 뭐 네. 로얄 샤롯도 드시겠어요? 야 골든블루. 골든블루. 네 골든블루도 드세요. 야 막 이동 왔는데 골든블루 좀 내와. 네. 아 근데 진짜 인호님 진짜 팬이에요. 아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시고. 아니 나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뻐서? 네. 아, 진짜로 근데. 더 이쁘지. 제가 맨 뒤에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술 먹방을 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딱 섭외가 되고 오디션! 오디션. 술 먹은 게 MT 때 딱 한 번 먹은 것밖에 없을 거예요. 방송에서. 아 맞지. 근데 딱 그 이렇게 도인님을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스캔을 했잖아요 제가. 최근 형이 좋아할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아 근데 만약에 최간애가 아니었지? 네. 나는 널 이성으로 봤지. 맞지? 아 맞다니까. 근데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철저하게 크루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는 거지. 아니 막 아 그리고 아 여러분들 얘를 여자로 보지 뭘로 봐요 그러면? 아, 맞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딱 봐도 여자잖아. 왠지 내 인중을 안 잡아주더라. 아니 나 근데 딱 왜냐면 나는 얘를 재미용으로 안 뽑았거든. 아, 물소 썸네일용으로. 아, 뭔지 알잖아. 물소가... 아, 합방할 때 재미 안 줘도 된다. 옷만 약간 간판용으로. 옷만 잘 입고 와라. 썸네일 500다리용으로 뽑았거든. 아 근데 얘가 토크가 되더라고. 아 정말요? 그리고 심지어 얘 웃기고 싶어하는 거야. 아, 개그 욕심이 좀 있나 보다. 아 진짜 요새 개그 욕심이 너무 들어서 아니 내가 뭐 BJ인가 개그맨 지망생인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최대한 웃겨보자 이거지. 이쁜 사람이 웃기기 힘든데. 어렵지. 쉽지. 네. 네, 그 사람이 좀 힘들어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이님. 아, 네. 당신 앞에 어떤 기대를 할까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본다고? 죄송한데 방송을 안 했는데 사과를 한다고요? 옷을 너무 이렇게 입으셔서 좀 더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장난이에요. 아이유님 되게 귀여우시다. 아, 착해요. 제 애가 진짜 천성이 착한 애라서. 아니 근데 합방 제이 엄청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태근님도 그때 와주셨는데 왜? 한 방으로? 우리랑만 합방하냐고. 아 태근 형이 아이유를 괴롭힌 이유 알겠네. 까였네 섭외. 근데 저 기억이 없습니다.
까여가지고 원래 BJ들이 그 있어요. 탐방하다 섭외 까이면 약간 좀 담아뒀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그걸 약간 좀 복수하는 경향이 아, 그거였구만. 제가 추정이한테는 좀 복수했어요. 추정 왜 또 좀 갑자기 아니 탐방 금지하길래 재수 없어가지고 대가리 좀 컸냐 이래가지고 제가 복수했는데 근현이 어제 나 보복했어요. 어 뭐라고요? 새벽에 내가 카톡 보내고 폭로했어. 아 진짜로? 그래서 유튜브 공개되면 여러분들 저 대국민 그 개망신 당할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근현 진짜 노빠꾸긴 하더라. 맞아요. 아쉽게 노빠꾸죠. 방송 잘하더라. 잘하더라. 자 그러면 술을 좀 따로 술 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내려놨습니다. 자 한 잔 또. 아 영광이에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네 그럼요. 형님에서 아이고 예 아이고 형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플 예. 인플 이노 플러스단 이노 플러스 어.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아이오님한테 이제 편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딱 봐도 오늘 보고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제가 그쪽한테 좀 편하게 될 것 같아 그쵸? 네 그럼요. 예? 어, 왜 그래요? 아, 또 안 볼 거야 오빠? 방금 지금 경악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 또 보고 싶어요. 미안, 미안하다 형이 오늘 좀 너무 과한가? 아니 괜찮아요. 예, 예. 원래 쿤이 형이 약간 좀 친해지기 직전에 약간 초등학생들 알지 일부러 막 괴롭히는 맞아, 거 맞아. 그런 느낌이야. 맞아요. 어, 약간 초딩 감성이라서 이해해요 얼마. 자 따르고 우리 첫 잔만큼은 또 한번. 아 다들 술도 잘 드세요? 쿤이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오늘을 위해서 이제 어제도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까 방송국에 먹었다 하던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제 박준규를 안 만났어요. 아 그래요? 꿈이었어요 예. 그거? 아니요 저는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그러던데 아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제 카지노 보고 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안 먹었기 때문에 역시 또 왜 오늘 김인호랑 합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식구 갈았던가요? 아 식구는 여러분들 술 먹을 때 걸면 되고요. 아 도인님은 술 잘 드세요? 저요? 주량 저 주량 한 병? 한 병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드세요? 제일 못 먹네. 저는 한 두세 병 그래도? 네. 두세 병. 네, 두세 병. 아이언미도 한 두 병? 두 병. 어, 두 병. 김인원 이제 두세 병인데 두세 병 뒤에 다른 자아가 나와. 아. 그 헐크 알죠? 헐크 갑자기 와 나오는 거. 그때 딱 그때 누르면 돼. 영진이 나올 때 누르면 돼. 영진이 들어가. 그러면은 오 형님 죄송합니다. 딱 들어가지. 그때 딱 누르면 돼. 지금은 아, 네. 내 동생 김인호.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영진이 모두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아 그러면 아유 큰일 나죠. 나는 가끔 놀래. 어? 얘 나랑 있을 때 안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땐 얘가 진짜 긴장을 하는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절대 전 실수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형한테. 저도 이제 술 먹고 나서 최후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예. 네. 어떻게 보여드려? 네. 큰일 나. 진짜 최우람 좀 진상인데. 근데 그 최우람도 약간 여자한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님? 그렇지. 맞죠. 아쉽고 바로 갈고. 아쉽고 갈고. 아니 근데 요즘 옛날에는 네. 와, 시청자 떨어질까 봐 눈치만 요즘엔. 아 없어요 그런 거? 알잖아 아프리카 다 이제 고여가지고 다 여기서 막말로 시청자 늘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고. 맞아요. 여러분들 인정? 네. 인정. 그 누가 방송 안 키고 그 차이야 설마. 아 그냥 뭐 그 타이밍 차이지 뭐. 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오늘 별풍선 전 오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에? 하지만 지금만큼은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고 1층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오모나님께서 1층님 감사드립니다. 인플다 오케이 좋아. 반갑습니다. 여기서만이라도 좀 엑셀 느낌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어, 좋네 기분. 아 우리 번님 감사드리고 아이고 또 1701 7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최군계 아이고 1701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170개가 10개면 1700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4분 나왔고 6분만 딱 들고 아이고 우리 천놈형님께서 또 1000개 어, 뭐야? 아, 몇 안 되는 시그니처 없나? 오! 아이고! 라이노분님께서도 1017개를! 아, 브론즈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가자이! 가자이! 짠! 짠! 첫 잔은 원샷이죠? 와! 좋다. 맛있네, 오늘. 이야, 큰일 났는데? 그리고 또 형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봤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왜 자꾸 눈빛으로 우악 찍어요 형님 애를. 꼬맹이 뭐 괴롭힐 데가 어딨다고. 예? 아이고 아 준비하시고 아이고 이뻐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입이 작아가 고맙지? 원샷 첫째 원샷 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버튜버분도 실제로 만나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이미지가 귀엽고 야, 인형 같이 목소리도 좋고 되게 인형처럼 생겼다. 맞죠. 남자들 인기 많죠. 네.
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이 좋아할 스타일이 하잖아. 어머, 근데 얘 나 보면서 미소 짓는 거 봤어. 나한테 본 것처럼 이거 한번 화면 보고 해줘봐요.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 인기 많겠다. 네. 근데 남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되게 작은데도 아, 되게 베이글이에요. 그런 아담한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난 도희가 약간 내 스타일이지. 도희는? 도희. 아, 저 사실 쿤 오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도희야. 왜? 왜 쳐다를 안 보고 이렇게 보고 말해야지.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맞추겠어요,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난 수장이고 넌 크루원이야. 왜 그래? 저 안 돼요? 뭐, 난 선생이고 학생이야. 내가 선 지키라니까 또. 아, 근데 우리는 방송을 해야 돼.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술 한잔 했다고 그 취중 진담 좀 그래. 아, 자제하겠습니다. 그래. 제 마음을 억눌러 볼게요. 그래, 그래. 아니, 왜냐면 불편하잖아. 어떤 게요? 아니 방송을 하고 크루를 해야 되는데 막 이성적으로 다가오면 불편하잖아. 한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밌는데 왜 그래? 아니 완전 재밌는 누가 불편해요 지금? 예. 네. 단일도 안 불편한데? 오장. 예. 네. 아 과일 좀 먹어. 아 말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네. 아, 나이가 제가 더 많으니까. 진짜 막 해줘. 네. 너 승현이한테 하듯이 해줘. 하, 승현이한테 하듯이요? 저 신고당해요. 아, 네, 걔네들은 새벽이랑 승현이는 진짜 막 저랑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이해를 해주는 거고. 새벽이 연락 온 거 알아? 이 크루 들어오고 싶다고? 아 진짜요? 어. 받아주세요 형님.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네? 네가? 나는 뭐 몰랐어. 걔 그런 거 좋아해? 막 사람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어, 아 저한테도 뭐 크루 얘기했었는데 어. 뭔가 좀 관심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새벽 이 그러니까 저는 형 크루면은 진짜 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최근에 했을 때는 역캠들이 사실 뭐 오디션 보러 온 애들만 했는데 이제 판이 벌려지고 어떤 이미지가 나아지니까 어, 조금 의외인 애들이 같이 오빠 저도 할 수 있나 물어보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내가 지금 새벽에 그걸 거예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을 거예요. 섭외 연락이 왔는데. 그게 새벽이네. 네, 거기는 안 가고 내가 지금 형 크루를 들어가고 싶어서 연락한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고이 나가고 새벽에 돌아가. 어? 아 근데 착하시다. 네. 응?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아니 너는 돌아갈 때가 있잖아. 아 호주가 있잖아. 아 심지어 부모님 잘 살아. 아, 뭔? 금수저예요? 아니요. 아니, 호주인데 이민을 갔어. 호주가 그게 안 나온대. 그 뭐야 이거 찍어주는 거. 이민권. 아 시민권인가? 그게 잘 안 나온대 여러분들. 개빡세대. 아 시민? 영주권? 어 영주권이. 아, 영주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를지 뭐 그럼 안 되니까. 근데 미안한데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일 하셔? 아니 그거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무기. 어, 아니 그 무기 쪽인 거래. 아니 왜냐면 방송에서 얘기하 좀 그런 거. 아 그치. AK-47. 그러니까요. 예. 아. 아니 나 평범한 그겁니다. 평범한 건 왜 말하는 거지? 평범한 무기? 평범한 무기면 M4 M16? M4 K2 같은 거? 오. 아 네이비팜이라. 호주 쪽은 그런 거 많이 있지. 군사력이 거의 높잖아. 아 그럼 방송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럼 열심히 네, 하죠. 좀 많이 좀 많이 부모님이 잘 살면은. 아용 씨는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요? 저는 저도 집에만 있었어요 거의 그냥. 아파서? 아니요. 그러면 저 아파요. 아빠 용돈 받고 이러고 있어. 아 집에만 있고 따로 일을 안 하고? 네 딱히. 오 존나 신기하다.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어? 가끔 했는데 그냥 하다가 아~ 잘 못하면은 집에 와서 아~ 아빠가 용돈 주고. 아 여기가 진짜 여기가 진짜 금수저인데요? 금수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라. 알바들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알바를 안 하죠. 말 그대로 알바노네. 알바를 와. 아 진짜 네, 하지 마라. 아 괜히 그런 거 하다 다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 현타와요. 저는 별의별로 다 했거든요. 아 너는 뭐 말하네. 치킨 배달부터 해가지고 다 했는데 알바를 안 해봤대. 그래서 어 왜 안 했어 하니까 어 아빠가 카드 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듣고 나는 와 괜히 막 저는 부모님 알바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아 예? 일을 안 하시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집에만 있으시면 더 건강 안 좋아진다. 아. 나이 드실수록 활동하셔야 된다. 오. 제가 근처에 세븐일레븐 알아봤더니 좀 나. 와 예. 아 장난 장난. 오. 아버님이 뭐 사업? 그때는 조금 잘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은퇴하시고. 그냥, 네. 아, 정말 어, 얼마나 예쁘게 키웠을까 내 딸이면. 그쵸, 그러니까요. 눈에도 안 아플 것 같아. 사랑받고 자랐어. 걔 있어? 좀? 살짝. 살짝? 네. 형제자매 하나? 위로 있는데 어. 언니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 언니는 제주도에 왜? 그냥 언니가 살고 싶어서. 아, 진짜? 아니, 제주도를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나?
돈 좀 있는 애들 하더라고요. 돈 좀 있어야 돼. 제주설이 하잖아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 제주설이 하잖아요. 그래. 뭐 말이 말이 몇 필 정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귤농장 하면서 말도 뛰어다니고? 아니요. 옷장사 하고. 옷장사를 해? 제주도에서? 옷장사. 아, 언니가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 딸만 둘? 네. 언니 오빠랑 동갑인데. 어? 나이가 맞네? 8살. 8살. 아, 그 얘 완전 막내로 그러겠나 보다. 부모님이 이제 오랜만에 파이팅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언니는 시집을? 안 갔어요. 이제 좀 이렇게 예뻐. 오빠 왜 그래? 내 앞에서. 어? 아. 아 도희야. 도희 근데 진짜 간절하나 보다. 시켰어요. 아빠가 오시면. 그래. 아니 도희님은 방송이 얼마나 안 됐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빚 있어요? 아니 뭐 차를 포르쉐 좋아하나? 아,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나 도희님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알려고. 해봐. 뭐 얼마나 힘드셨던 건데요? 저 궁금해서. 많이 힘들었죠. 아 진짜로? 네. 뭐 가장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현타 왔을 때 있어요? 있죠. 어떨 때? 이제 채팅이 안 터질 때. 아 채팅이 안 올라오고. 네. 아, 채팅이 안 터질 때. 채팅 안 약간 도희님은 근데 더 약간 그게 그 현타온 이유를 알 것 같아. 왜요? 이쁘잖아요. 예쁘지. 근데 다른 여캠들 보면서 아 전혀 나보다 못생겼는데 전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여자라면 있겠지. 어. 그러니까 더 현타가 오는 걸 수 있어. 어중간에 계셨으면은 아 저 언니는 나보다 이쁘니까. 근데 놀랍게도 형도 너한테 그런 거 많이 느낀단다. 어떤 거? 뭐가 잘생긴 거지? 왜 여자들이 널 좋아할까? 아, 나 도저히 모르겠네. 난 내가 좀 낫거든. 이 새끼 나 불쌍하게 쳐다보고. 야 이 새끼야 사람을 왜 유기견 보듯이 봐. 되게 불쌍? 입양할래? 되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겠다. 부모님이 용돈 좀 준다고 제주도 보내줘. 언니 보게. 아 그럴 수 있죠. 현장에서 두 잔만큼은. 두 잔만큼은. 오랜만에 보니까. 또 여러분도 그 같이 이렇게 한 잔. 여러분도 드시고 계시죠? 같이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요. 도희야. 네. 너 팬이 없어? 도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진짜 궁금한데 너 팬님. 와 나 프리티온 형님 감사드립니다. 최고 민호는 인정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프리티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 아니 난 최근에 하면서 우리 중선들이 가서 열혈을 많이 달아주었어. 근데 네 방에는 요 유입된 열혈 없어? 딱 한 분 계시. 누구야? 이름 뭐야? 불매. 아 볼매님이 너네 방도 예를 들었어? 더 확 잡아야지. 그 형님 이번에 주식 까붓다 그러더만. 아, 근데 그 멘트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뭐? 넌 팬 없어 이 얘기야. 네, 한 3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지. 네. 엑셀에서 들을 법한. 근데 진짜 없나 봐요. Don't you have fans?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래서 엑셀 방송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시그니처 더 넣으려고 하는 게 중간 중간마다 텐션 떨어지면 이렇게 춤추고 역캠들이 막 하고. 아 그러니까 나 처음 겪어보거든요. 뭐 흥이 나긴 하네. 노래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찐템 부릴 때 있잖아. 시청자들이 그만했으면 할 때 저걸 쏴. 예를 들면 내가 아이 개새끼들아 이러면 개새끼들 와줘. 오.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아무리 짜증이 나도 아니. 아니 형님 이건데 이거 하잖아? 하면은 흐들어들고 아니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이고 좋다. 찐템 부릴 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괜찮더라니까 이거 나도. 아이고 이쁜 누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짠짠. 왜냐면 이 아프리카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맞아요. 좀 오디오가 빈다 좀 약간 방송이 좀 지루하다 싶을 때 쏴주셔. 살리라고. 멋지신 분들이죠. 아이고 10카리가 또 1000개 약간 고이야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괜찮네. 에이 뭐 이거 어제 보낼 것도 아니고. 저는 엑셀방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몸으로 느낀 적 처음이에요. 김인호 내일부터 갑자기 뭐 인호 그룹 막 갑자기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뭐 진짜 좋다 이거. 괜찮네. 원하신다.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 네일 케어로 눈을 찌. 아니지? 너무 떼고 싶은데. 떼줘. 떼줘. 뭔가 약간 똘끼 있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지? 그런 애들. 약간 사채형 끼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와 근데 방금 봤어? 왜? 여기 한 다음에 존나 더럽게 코딱지 머리듯이 버리네. 아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맞지. 아 근데 이놈아 또 아 이런 또 인재를 또 뭐 발굴했네. 아 많아요 밑에 가면은. 아니 근데 나는 못 가겠어 탐방을 이제 슬슬. 어 왜요? 눈치 보여. 뭔가 늙은 이 새끼가 눈치 없이 온 것 같아서. 나 이제 슬슬 여러분들 나 요즘에 탐방 한 번도 안 가잖아. 뭔가 그리고 민망한 게 뭔지 알지? 풍을 딱 쐈어. 어? 그 최군님이세요? 진짜 알지? 그래요? 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맞아, 맞아. 외암론이 끄지라 막 이런 맞아, 느낌. 맞아, 맞아. 뭔가 불청객된 느낌. 어, 그러면 이제 민망해서 나오고 좀 그래. 아 맞아 그런 게 있긴 해요. 왜냐면 다 반겨주질 않잖아. 그래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군 오빠 안 오더라고. 아 이럴 때. 고백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반갑죠 형님. 어 감사합니다. 와! 아, 우리 구이짱 아이고 우마님 고맙습니다. 어이. 자.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들 구이짱. 불멍방은 좀 자주 하니? 아니요 저 이렇게 인오빠랑 있을 때 이렇게 그럴 때. 확성기 갖다 줄까? 아니요 눈 맞추고 왜 목소리가 줄어들지? 아 그래? 네 목소리 좀만 더 크게 어?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이 네 목소리 듣고 싶어 하니까 네. 아요미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잘 들려 저기 있으면 다 들려 들을 거야. 아니 아요미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합방하고 또 합방 안 할 거야? 합방이요? 어. 아이고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요미도 짱이다. 아용님도 짠. 고맙습니다. 아용님도 이제 이노랑 합방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하고 싶죠. 무슨 누구랑 합방하고 싶어? 나 보고 얘기 안 해도 된다. 앞에 보고 해라. 아, 어, 이쁜 얼굴. 어. 오빠랑도 더 하고 싶긴. 나랑 한 번 더 보고 싶어? 네. 야, 이 친구 그래? 응. 이 친구. 어, 잘 맞아요. 근데 형이랑 약간 난 좀 캠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 이렇게 작은 하기 싫어. 왜요? 응? 왜요? 아니 쿤이 형이 많이 바뀌었다. 뭐라고? 예? 옛날에는 아 근데 내가 쿤이 형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제가 이런 2대2 술 먹방을 쿤이 형이랑 거의 한 2년 만에 하거든요. 옛날에는 쿤이 형은 약간 오구오구 했어. 역캠들을 오구오구 해주면서 여자들을 역캠들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띄워주고 좀 그 긴장감도 풀어주고 했는데 와 이제는 그냥 아이 그냥 아예 애를 버릇을 고치네 형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은 좀 먹어. 너 왜 게스트 왔는데 네가 이렇게 하냐. 근데 얘 민심은 오히려 살더라고. 내가 앞에서 착한 척하면은 뭐 얘는 오고오고 끝나는데 결국에 얘 도움 가는 게 일도 없더라고. 아 맞아 근데 색이 없어지긴 어 하죠. 뭔가 사람들이 그냥 무색무치보다는 아니 이거를 윤소라는 애가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 오빠 방송에서 오빠가 그렇게 잘해준다고 얘 위해주는 게 아니야. 오빠가 차라리 얘를 욕해주고 이래야지. 오빠가 욕 먹어도 얘가 살지. 특히 신입들한테 오빠가 그렇게 잘해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공격을 해라. 오, 아 근데 윤소가 누군데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한때 내 여자였지. 내 방송이 한때 뮤즈였지. 아 그래요? 진짜 우리 방송이 한때 왜냐면 쿤집의 여인이었어. 아 그래? 세아클럽에 갔지만 맞아. 이쁜신가 보네. 아 이쁜 것도 이쁜데 애가 의리가 쩔어. 그래가지고 막 새벽 4시에도 달려오고 이랬어. 아 진짜요? 어. 소름 돋았어. 그래서 도희를 그리 갈구는구나. 엄청 이뻐요. 아 근데 걔가 의리가 쩔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짠! 짠! 짠.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한 번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 방송을 키니까 오늘 받은 별풍선 몇 프로 줄게 했어. 딱 해서 걔가 한 100 얼마? 100만 원 이상 좀 나왔거든? 내가 이제 보내주려고 계좌번호 보내줘 했는데 와씨 됐어.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한번 쓱 떠본 거지. 그쵸. 예. 한번 의리인 척 한 거지 뭘. 김인호가 찐입니다. 왜냐면 김인호가 여러분들 생일 때 100만 원 보내줬잖아. 얘가 떠볼 거였으면 형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노래 한 좀 많이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 시그니처 여러분들 노래 좀 늘릴게요. 드세요. 아 두 개 있는 거예요 노래가? 고작 두 개 해놨어. 아~ 근데 이거 한 뭐 200개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있어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네. 저는 바로 그냥 샀죠. 쿤이 형한테 뭐 받으실래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100만 원 딱 나중에 네 집 하게 한번 태워줘.
나 집하기엔 너무 좋아 차. 어. 저 태워주세요. 네. 너 태워줄게. 어, 형님은 굳이 제가 태워서 뭡니까? 아니 나 집하기엔 타보고 남자 싶어요. 남자 뒤 타서 뭐해 그거? 아니 집하기엔 타보고 왜냐면 나는 차가 없지만 나는 차를 타면 집하기엔 사야겠다 생각했어. 어 근데 어울리긴 한다. 왜 덩치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어울리긴 한다. 어. 네, 여자들이 좋아해요 집하기. 어. 차 있어? 아니야. 돈 차는 적금. 적금? 응. 네. 네? 어 그래 아어 그런 말이야 나도 잘했어 그 한번 이렇게 어, 인사 한번 써 어, 존나 귀엽다 뭐야 아 적금 들어 너 네 뭐 의외네 또 되게 낭비비 심할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애가 어, 딱 보면은 뭐 문신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 착해요 애가 저 오 난 사람이 이렇게 심성이 착한 애 처음 봤다는 근데 닉네임은 왜 아요미야 제 본명이 상하거든요 상하 상하 기요미 해서 아요미 원래 박상한데. 뭐요? 웃으라고 때려본 거야? 오메 씨. 깜짝 놀랐다. 나만 심쿵한 거 아니지? 아,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어, 너 도희 왜? 아이고, 우리 팬님께 고맙습니다. 소세야. 소세야. 아, 다 아이온이야. 나가요, 네. 네. 아, 아, 좋네. 아, 나 이런 사람이 우리 최간에였어야 되는데. 예? 너무 재밌다. 방송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데. 그쵸. 호주 가라니. 아, 호주 가. 가 아, 호주 가서 그, 어? 날 좋은 데서 코알라랑 합방해. 캥거루랑 야생동물들이랑 뭐야, 이거. 아, 저 돼지랑 할래요, 돼지랑. 뭔 돼지? 돼지. 나? 응. 고작 생각엔 드림이 돼지야? 어, 저... 아, 난 오늘 널 울릴 거야, 이 새끼야. 저요? 어. 저 안 울는데. 난 오늘 내 목표가 있어, 시청자들한테. 야, 너 도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도희한테 왜 그래 소리를 난 들을 거야. 왜요? 형 뭐 변태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형 뭐 코멘트 최군이야 뭐야? 아뭔 아, 개새끼야? 아왜왜왜아 강하기 아니네 아나 뭔지 알것 같다. 어자그 최근에 멤버니까 이렇게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괴롭히 아니 키운다 이거네. 근데 나는 쿤이 형이 이런 거를 처음 봐가지고 적응 중이에요. 네, 아니, 진짜로 적응하지만 나도 지금 척이야. 솔직히 너 형 알잖아. 나는 역캠 막 그렇게 못해. 난 지금도 사실 너무 뭔가 마음에 걸려. 근데 아이언 씨가 혹시 속상하진 않을까. 괜찮아 이 정도는? 네. 대답을 크게 하라고. 뭐, 아, 어, 뭐야 이거. 아니 뭐 애교 덩어리냐? 그러니까 나 뭐. 막내같이 뭐 행동하지. 그러니까. 아 배워야겠다. 둘이 합방 하면 근데 뭐 어떤 거 해? 그냥 뭐 그냥 원래 하는 거?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그냥 뭐 밥 먹는 방송 한 번 했고 아 세 번 했는데 세 번 했나? 네 번 했어? 두 번째는 요리 방송. 세 번째도 그 학콩이 커플이랑. 학콩이. 아니 학콩이는 근데 뭐 공개연애를 계속 하는겨? 네. 오, 남자애가 괜찮더라고요. 그 만날때마다 뭐 헤어지네만 해, 헤어지네만 해. 아 그래요? 남자애가 진짜 괜찮던데. 남자애가 23살인 게 그런데 연한데. 아니 내 방송 엊그저께 나왔었잖아 스타골빔이라 할 때. 야 우리 학콩이는 공개연애도 하고 그 이민호 김인호 생파 때 어제 아니 김인호 생파 다음 날이었잖아. 어 남자친구 멋있더라 했더니 헤어질 건데 그런 거야. 맞아. 방송 중에 뭔 소리 하더니 별로야 뭐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애가 하콩이의 걔 밀당법이에요. 아 밀당법이. 아니 남자가 졸라 아까워 솔직히. 하콩이는 걔랑 헤어지면 걔보다 잘난 남자 못 만나 내가 봤을 때. 나 깜짝 놀랐어. 존나 잘생겼어. 네. 그리고 커. 맞아요. 네, 잘생겨 키도 크고 일단 나이가 어려. 23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걸 떠나서 애가 착해요. 착해? 네. 그 얼굴에 착할 수가 없는데 애가 하콩이만 바라보고. 아 인호야 너도 그 얼굴에 착하잖아. 어 저, 착할 수 있어 그 얼굴에. 저는 좀 썩었죠. 네. 솔직히 그래? 썩었는데 걔는 제가 좀 올바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도희야. 오빠 네. 근데 아니 나는 알겠다. 왜? 최군이 형이 왜 방송 시작부터 도희를 갈궜는지. 왜? 벌써부터 그냥 색깔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면 되잖아 도희야. 너 뭐 배웠니 최근에서? 네 저요? 응? 너 영어 할까? 영어로 할까? 아니요. 영어 잘하거든. 아 영어 잘해? 호주 사람이잖아. 형은 그 얼굴에 못됐어. 아이고 은현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오빠 왜 그 얼굴에 못됐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좀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도희 울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제가 술로 빨개져가지고 우는 건 아니고 야 도야 내가 빨개져서...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알아요 저 그냥 너무 뜨거워요 지금 안다고? 아 아니 정말 아니야 오늘 마지막 방송이야 크로 안 할래? 면전 앞에서 상치기를? 어? 크로 어떤데? 면전 상치기 괜찮네 싫잖아요 아, 면전에서 까는데? 야, 야 아유마 하고 싶다 해줘 최근에는 괜찮아 하고 싶다 해줘 아 말만 하는 거야 최근에는 할래? 네 오, 안 돼요. 어? 안 돼. 아, 안 돼? 내가 쫓겨나는 생각이지. 아이들이 다 착하다 진짜. 아, 짠. 민호 오빠랑 하세요. 민호 오빠랑. 야, 니네들이 존댓말 하면 안 되지 동갑. 그래, 친구끼리 말 놔. 그래. 말 놓을까? 그래, 그래. 그냥 먹어요, 형님? 아, 지금 그냥 먹자. 아. 전 바꿔 먹으면 안 돼요. 아 왜냐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은 이노야 니 나올 때마다 니 팬들 너무 많이 싸줘서 난 좀 미안하다. 아니 그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별풍 유도 안 하네. 아! 섹시한 모습 보여줘 힐. 도희가 예뻐. 근데 도희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이야 신기하네. 아 아요미도 그 집에서 방송할 때 막 이런 섹시 댄스 이런 거 하고 해? 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치.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댄스는 좀 해? 좀 못해요. 좀 못해? 뭐 잘해? 리액션으로? 별로 다 못해. 너 진짜 내 방송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못해? 아, 알았어. 아 근데 귀엽다. 어 얘는 진짜 그 유튜브에서 진짜 먹힐 것 같아. 네 맞아요. 근데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딱 전형적으로 사랑받고 고맙다 아이고 프리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데는 물어보면 좀 그렇지 아니 물어봐도 어디 살아? 저 지금은 선릉 사는데 어차피 이사 갈 거라서 어 가깝네 네 아, 선릉 사는데 내가 막 찾아갈까 봐 이사를 간다. 아, 네. 그래서 아니 이사 왜 가? 어디로 가게? 모르겠어. 뭐 근처? 그래도. 아, 그래서 강남. 아, 누구랑 누구랑 사는데? 혼자 살아요. 응? 아요미가? 요즘 같을 때 위험한데 혼자 살면? 그럼 근처에 뭐 아는 오빠들 없어? 아는 오빠. 왜냐면 내가 경찰보다 빨라. 아우. 생각해봐 경찰을 신고하고 뭐 어디세요? 뭐 위치 추적합니다. 근데 오빠는 바로 카톡 안 하면 뭐 왜냐면 여러분 아니 농담이 아니고 맞아요. 예. 요즘에 얼마나 흉흉한 거죠? 흉흉. 예, 맞지 맞지. 흉흉하죠. 알지? 응. 아는 오빠들 주변에 좀 도어 이노나 뭐 이런. 좋아요. 아 도희는 어디 사는데? 저는 서울 어딘가에. 서울 어딘가에. 어. 서울 어딘가에. 비밀이 많구나. 아, 방송에서 말 안 하. 아, 강북 강남 그것도 말 안 했어. 네. 그래 어. 얘기하지 마. 아 그래. 뭐 사는 곳은 굳이 얘기 안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너 본명도 말 안 했어? 본명이요? 아 본명도 말 안 했어? 아 말할 수 있는데. 너 나중에 뭐 터질까? 아니 숨기. 아 저는 약간 그게 있습니다. 아, 이 새끼. 뭔가 숨기는 게 많을수록 비밀이 많아요. 이 새끼 괜히 호주로 간 게 아니야. 네. 아 전 제가 그렇게 생각. 아니 왜 그지 왜? 아 말. 왜 숨겨? 말해도 되나? 어? 너 부모님이랑 같이 무기밀수하고. 아니야. 어 뭐야? 본명이요? 어. 아니야 근데 아니 말 아, 굳이 하지 마 굳이 말하기 싫으면 안 말해도 돼 굳이 하지 마 근데 오. 지금 이름이랑 좀 비슷해요 아 도희랑 네네 오 도희 근데 오빠 본명이 우람이 아 맞다 우람이었지 상아 오 우아 응 기억해 주셨네요 그거 기억 못하면 병신 아니야 아 방금 전에 얘기한 건데 그걸 기억하지 아까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짠짠짠 하지 마 네 먹겠습니다 아, 도희는 담배 펴? 담배요? 아니 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질문을 할 때마다 쿤이 형 눈치를 졸라 봐.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 아 왜 눈치를 왜 이렇게 봐? 아 봐봐 지금 너 지금 봐봐. 얘가 내가 봤을 때 도희가 내가 봤을 때 너가 먼저 날 편하게 해야겠다. 너 나 약간 불편하지? 아 어렵지 좀 네. 무섭지 네 그럼 안 돼 방송할 때는 네. 여러분들 진짜야 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 이노 공감하지 같은 BJ여도 나보다 딸이 수 높은 BJ랑 합방할 때 쫄리잖아 아 그럼요 봉준이랑 합방할 때 나 지금도 아. 쫄려 아 그럼 근데 네.
봉준이한테 내가 쫄아버리잖아? 네. 좁대. 뭔지 알아? 알죠. 봉준이가 어렵잖아? 네. 그럼 봉준이 팬들은 나를 눌러버려, 귀로. 어, 그쵸, 맞죠, 맞죠. 절대로 합방할 때는 네. 그때만큼 마인드를 네. 나도 감스트다. 나도 김봉준이다. 나도 철구다. 이렇게 해야지 합방이 되지. 그 앞에서 막, 아, 이런 건 할 수 있죠. 아, 봉준아, 불러줘. 약한 척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래버리면 보는 사람들한테 안 된다니까. 네. 니 지금만큼 니가 박가리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보이야. 네. 아, 지금만큼 너가 금화야. 그래. 지금만큼 금화야, 진짜로. 지금만큼 금화야. 아이고, 쫄리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담배 계속 나갈 필요 없어. 그래서 피게. 아 그럼요. 아 이게 형들 왜냐면은 이게 방송이 약간 좀 루즈해지니까 여기서 담배 피면서 방송 진행하기. 아이고, 불이 몇 개가 터지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119119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119 감사. 아이고 119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1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9 또. 와 또 119야. 와 뭐야. 오! 와! 몇 개야, 몇 개! 감사합니다. 대답 대신 약간 추임새가 나오는 스타일이구나. 불타오르네. 우와! 태웠다! 몇 개가 터지는 거야? 한 14개가 터진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염이 담배 안 타오르네. 네. 어이 그 말하지. 아 괜찮아요. 네가 말했어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 저런다니까요 맨날. 불타오르네. 아 그렇죠. 훈이 형 약간 나쁜 남자로 바뀌었구나. 아 본인은 담배 안 피워? 저 연촌 안 피우고 전자담배 피워요. 어 솔직하네. 불타오르네. 야, 몇 개를 땄길래 50초 전. 네, 저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 계속. 저 전자여성 애기야. 전자여성 한번 눌러줘. 이거? 아 끝났다. 끝났네. 아 끝났네. 끝났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노야. 대형님. 더블 체크 잘 돼? 지금도? 아, 아니 이거 봐. 옷 존나 이뻐. 형들 아예 뒤로 돌아봐. 아 이거 좀 일어나. 야, 더블 체크 이제 신상. 존나 이뻐. 아 맞아 형이 신은 거 보고 약간 아, 너무 감사했죠. 이뻐. 더블 체크는 뭐 그냥 꾸준하게 뭐. 아, 근데 이름이 이쁘잖아. 더블 체크 우리가 평상시 그런 얘기야. 야 더블 체크해 확실하게 하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은데. 네, 제가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브랜드 하나 내볼까요? 어떤 걸로요? 저는 뭐 어떤 상품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비웃어? 뭐예요 이거? 뭐예? 아 근데 형님도 방송 오래 했으면은 사업 한번 손 댔을 것 같은데? 나는 딱 그거야 인호야. 네. 네가 말했잖아 BJ는 BJ가 개꿀이라고. 네. 나는 알고 있었어. 난 개그맨 선배들을 많이 봤잖아. 네. 개그맨 선배들 중에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선배들이 자기 이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많이 하잖아. 요식업 이런 거 진짜 망하는 걸 많이 봤어. 진짜 우리나라는 먹는 거는 처음에야 뭐 누구의 뭐 누구의 국수집, 누구의 뭐 짜장 뭐 하면은 처음에는 가잖아. 근데 결국에 맛으로 승부 안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난 망할 걸 알고 있었어. 어, 그래서 안 했어요, 형님? 나 왜냐면은 생각해봐. 평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호프집을 한다고 생각해봐. 평생으로 호프집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망하는데 내가 뭘 최근 뭐 낸다고 되겠노? 아, 그냥 성인용품점 하나 하죠.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지. 어, 그거는 잘할 것 같아, 그냥. 어, 성인용품점 괜찮은데? 최군도 써본 뭐 이런 완전 잘해요. 어, 와, 뭐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와, 괜찮다. 고맙습니다. 어, 그럼 광고 모델 리 하자. 저 뭐 들고 이렇게 들고 진동이 이렇게. 끝내줍니다 이러면서 달달달달 이런 거요? 그런 것도 목줄 이런 거요? 아, 니는 언제든 호주로 튀면 되니까. 아, 안 간다고. 맞아? 안 갈 거예요. 아니, 최근에 지금 멤버가 누구 거예요?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그럼 서종환, 도희, 유비 지금 우리 쭈아리, 우리 또 다콩이, 우리 지안이, 그리고 우리 지아, 그리고 고도반이. 와 많구나. 우리 많아 지금. 진짜 많아요. 오 진짜 많네. 유디, 어 폭시리가 이번에 나갔고. 어, 잘 돼요 형님? 사실 나는 네.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좋았고 우리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좋았고 데이터도 잘 찍고 무엇보다 집 나간 열혈들이 다 돌아온 거야. 여러분들 맞아. 알지? 열혈이 내가 15년을 방송했잖아. 네. 상징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15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 아, 그쵸, 그쵸. 동시에. 네, 말도 안 되지. 아니, 최근에 하고 나서 방송을 키잖아? 네. 방송 목록에 열혈이 15명이 막 들어와 있어. 와, 나 진짜 근데. 지금은 그때 형 징결한 이후로 처음 아니에요? 어, 맞아. 맞죠, 맞죠. 어, 그래서 몰랐는데, 난 이제 오랜 열혈들하고 이제 카톡을 하잖아. 쿠나, 솔직히 말해서 약간 너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서 뭔가 옛날 생각 나더라. 네가 옛날처럼 열심히 해줘서 좀 고맙다. 이러면서 열혈들끼리 또 단톡이 있잖아. 알고 지내면서 누구 형님 이러면서 그 새끼 요즘 열심히 하던데 하면서 와서 나한테는 좀 안 싸. 왜? 좀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한때 내가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기야. 근데 내 애들한테 가서 막 만 개씩 사주고 하더라고. 지금 다 오세요? 지금도 있을 거지. 몇 명 있죠? 열혈만 푹 쏴봐. 열혈분들 추석 체크. 열혈만 푹 쏴봐. 아 진짜 보게. 열혈만. 부럽다. 우리 한 지금 다 10명 넘을 거야. 아 진짜요? 어 진짜 그럼. 다섯 명 봐 지금도. 오래. 5명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내 15년 했잖아. 네. 아 5명도 엄청 많은 거야. 실시간 15명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15년 방송하잖아. 몇 맞아. 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아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아, 난 부캐드림 출줄 알았는데. 아 형님 그래도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 방송 오래 해보니까. 아 그래봤자 형님보다 해봤자 뭐 4,50인데 뭘. 나는 관운제 관운제 순서 없어 뭐. 아 뭐,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다 15명이 왜 대단한 거냐면은 보통 열혈분들은 좀 민망해서 부캐로 보거든. 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실시간 접속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지. 나는 근데 그게 싫어. 열혈이면 많이 쏴줘서 열혈이잖아. 네. 근데 그런 BJ들 있잖아. 열혈이라고 야 열혈이 그렇게 안 쏘냐. 아니 많이 쏴서 열혈인 건데 또 쏘래. 난 그건 양심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열혈들이 좀 부담된다 하대. 이제 안 쏘면 열혈인데 막 눈치 그 얘 말처럼 부캐로 들어온다. 난 그러지 마라. 그냥 본캐로. 아 그게 나예요? 근데 형님 근데 그 봤어요 형님 서포왕 형님인가? 잡고 뚫어 패던데. 아, 내가 그런 적 있어? 아니 그럼요 형님. 뭐 없는 말을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열혈들이 주는 술 한번 아 좋습니다. 아, 예. 아유. 잘 마실게요 어머니들. 근데 이게 BJ들이 방송할 때 열혈들이 출석률이 좋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텐션이 올라가요. 맞아 아유, 맞아. 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든든하거든 진짜로. 채팅창에 금방만 있어 봐. 스트레스 받게. 와 우리 예비 열혈이. 아이고 지호님. 와 뭐야 뭐야 누구야. 뭐야 서포왕 형님. 아 포왕 형님. 와 일어나야죠. 아 근데 포왕 형님은 사실 너무 큰 형님이라서.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형님이 진짜 내 찐팬이야. 와. 저 형님은 내 방송 보지 10년 넘었거든? 단 한 번도 이탈을 한 적이 없어. 아 근데 난 다른 분은 잘 모르는데 서포 형님 저도 아유 그 기억을 해. 아이고 우리 예비어의 제 팬입니다 형님. 아이고 앤디 프리티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앤디요? 앤디 아 제 팬 인플단 인플루프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 그 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형이랑 이게 술 먹공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이랑 방송을 하잖아요? 제 팬들이 풍물 쏴요. 내 개인 방송에서 안 쏴요. 야 민권아! 우리 민권이 형님! 아 민권아 네가 돈이 어딨다고 힘들을 쏘냐. 와 짠! 민권아 아 고맙다. 자주 해라. 아 그래 미친다 얘기해. 아이고! 손님! 아이고 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 쏠게 형 키키키키. 어? 그런 말을 왜 했어요 형님? 아, 근데 저 새끼 진짜 없어. 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저거 이거. 근데 올해는 이제 쏘지 마라. 올해는. 아니 왜냐면 쟤는 내가 알아. 쟤는 돈이 많은 애가 아니야. 진짜 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 먹을까 안 먹고 안 입고 쏘는 애야. 왜냐면 여러분들 알잖아 민건이는 내가 알아 쟤를. 굳이 형한테 없는데 쏠까요? 그것도 맞다. 그쵸. 그 형님이 약간 좀 이제 그 풍막 발언을 하시네. 여러분들 다 여유가 있고. 아니 민건이 형님이 아니 뭐 총만 이것도 형한테 왜 써요? 없는데 끌어모아서 아, 여자한테 쏘는 건 인정해. 맞아. 다 여유가 있고 형이 좋으니까 쏘는 거죠. 그래 이런 거 보면 맞지 내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어. 네. 아 그 뭐 얘기한 게 뭐야? 합방하면은 네 팬들이 쏜다. 아 제 팬들이 많이 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좋다고? 네. 아 맞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신기한 게 봐봐요. 이거는 뭐 제가 개인 방송할 때 안 쏘던 분들을 세 분 명을 합방하면은. 만약 딱 뭐 라이너도 그렇고 오모나 프리티오나 아 그러면 딱 그거야 뭐 내 방송할 때 이제 아, 앞으로 그 니네 팬들 그 지갑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예. 아 이 새끼 있는데 아 있는데 이 새끼 아. 있는데 안 쌌네? 맞아요. 예. 아 개인 방송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찐 누나 풍 있대. 와 이쁜 누나. 와 또 내 팬. 어. 아니 근데 이쁜님이 네 방송 때 안 쏴? 평소에? 쏴도 내 자리에 안 쏴.
아, 근데 기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아요. 근데 이게 이거지. 나는 김인호 팬이긴 한데 최군이랑 합방하는 김인호 너무 좋아. 맞습니다. 어, 왜냐면 최군이랑 합방하면 사건 사고 높고 맞아요. 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이거잖아. 네, 그것도 그 편해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김인환이랑 합방하면 막 불안한 거지 막. 하... 또 열받네 갑자기. 어, 왜 얘기해? 예? 어, 네, 며칠 전에 제가 오 그래? 그 인환이랑 술 먹방을 했습니다. 그래, 2대2로 그래, 일반인 20살이랑 했어요. 그 20살 일반인들이 재작년에 되게 억울해 끌려가지고 막 한 만 명 시청자를 봤던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좀 이슈가 됐던 애들이었어요. 그래. 전 되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걔들 섭외를 해가지고 2대2 술 먹방을 했죠. 그날 별풍선 5,000개인가? 만 명이 봤는데? 아 그때 시청자 근데 2대2 술 먹방 했을 때는 한 2,000명, 1,000명 봤죠. 와, 한 풍선이 한 1,500개 터지, 아니 5,000개 터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천하의 김인호가 풍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니는 사업, 스마일 맥주, 유튜브만 해도 1억 넘게 벌잖아 달에. 근데도 이제 BJ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자존심. 아무리 딴 걸로 많이 벌어도 별풍선 못 받으면, 왜냐면 이게 공개 수입이잖아. 남들도 보잖아. 그럼 몇몇 사람들이 야 김인호 뭐 존나 잘 나간 다음에 별풍선을 씨발 2,000개 받았네? 자존심 상하잖아.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 그럴 수 있지. 아, 재밌다. 엄청 상하죠. 이게 무조건 폭력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요미도 자존심 상하겠다. 나노들이 역캠인데 지금 뭐 아요미 팬입니다. 뭐 아요미 잘 부탁해요가 1도 없어요. 이거는 네가 스스로 단톡을 돌려서 오빠들 오늘 쏘지 마세요. 잠깐 갔다 오는 거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거의 팬들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아, 네가 단톡을 좀 돌리고 왔구나. 어?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게 뭐 선일이고. 아니 진짜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데려와도 그 일반인 팬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 막 인둥아 까맣게 입고 있으면서 검정 응원한다 맞잖아. 맞아요. 가로수길에서 여자를 픽업해도 풍이 터지는데. 맞아 그건 맞긴 해. 아유마 너는 팬 없어? 그렇지. 그래 도희 잘하네. 말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말하면 되잖아 그럼. 근데 이게 되게 기이한 현상인 게, 원래 이렇게 역캠과 남자비를 합방을 하면은 역캠 팬분들이 좀 많이 쏘긴 해요. 근데 군사단과 노사단이 쏘는 거는 이건 너도 잘못된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집팬이었죠. 더 없네요. 고집팬. 고집팬 분명히 더 있을 건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고집팬 여기요. 히어키요. 시청자 유지력 또라이급인데? 보통 19금이면 좀 빠져요. 솔직히 안 빠지노. 아 다행입니다 형님. 왜 왜? 네. 네? 아 그냥 저는 약간 형님이 시청자를 형님 너무 많이 신경 쓰니까. 아니 근데 이놈아 반대로 얘기할게. 네. 난 너랑 합방할 때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어? 시청자 유지력이 또라이급이야. 아 그래요? 어 뭔가 사람들이 내 팬들도 니랑 하는 거 좀 좋아해. K랑 하는 거. 아 근데 하긴 내 팬들은 내가 뭐를 해도 다 좋아해. 아닌 것 같던데요. 이 새끼들 무슨 아직도 착각에 빠져서네. 뭘 해도 좋아해요 형님. 형님 요즘에 욕 엄청 먹더만. 제가요? 예. 제가 어디서 욕을 먹어요? 술 좀 그만 처먹으라고. 제가 언제? 아니, 그건 아 이거는 좀 동생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게 무슨 형님이 뭘 해도 좋아합니까 형님. 예. 술 마시는 건 최근에 막 3일 휴방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방송 던지고? 이틀? 이틀이나 3일이나 아 이 새끼 뭐 오기 전에 좀 공부 좀 하고 왔네? 뭐 봐야 되니까. 이게 그 BJ들이 가장 큰 착각이 내 팬들은 내가 뭘 해도 좋아한다.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그쵸, 진짜로. 그래서 네가 유튜브로 쭈꾸랑 그거 유튜브로 그거 뭐야 떡볶이 먹방 그지랄 떨다가 아 내 팬들은 뭐를 해도 좋아하진 않는구나. 아 그럼요. 바로 스튜디오 부시고 바로 그 인방검사 갔죠. 근데 진짜 놀랍더라. 둘이 그 유튜브가 자꾸 하는데 아, 신기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축구는 진짜 네가 평생 가야 될 사람이지. 예? 아니요. 아 맞죠 맞긴 한데. 아 너는 축구한테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싶구나. 야, 축구가 다 좋은데. 그래 이런 걸 얘기해봐. 나도 촉촉 얘기할게.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게 축구가 참 착하고 좋아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냥 저를 약간 받들고 삽니다. 네 그건 좋아요. 죽으라면 죽을 애야. 근데 한 제 지금 제 매니저로 2년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네. 어 예를 들면은 뭐 어, 매니저면은 뭐 미팅도 해야 되고 스케줄도 알아야 되고 어 뭐라 그럴까 뭐 아주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너 나가고 네. 축구 한번 오고 나 나가고 촉촉이 한번 오자. 인정? 인정. 재미 없어? 네. 아 왜냐면은 아 이제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또 예, 괜히 이게 말 한번 실수하면은 뭐 또 갑질이다 매니저 괴롭힌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 매니저를
끌고 오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히 동생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인호가 많이 컸네. 지금 인호 오빠는 지금 엄청 유튜브 이런 거 잘 되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난 유튜브 족도 안 되니까 씨발 유료 구독자. 맞습니다. 구독자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 도희야. 맞습니다. 냉정하게 조회수가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었다 난. 아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던데요? 솔직히 말해. 막 1.3만에 나오던데요? 아. 막 8.9천 회 나오고 이러는데 야 이 새끼야 형 그래도 만은 넘어 임마. 아 그래요? 형은 만 뷰 밑으로는 좀 속상한데 난 만 뷰 찍히면 괜찮아. 나 근데 나는 쿤이 형 멋있는 게 왜?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유튜브 접거든요. 아니 진짜야 BJ들이 원래 이게 하다가 아직 안 접었네 이런 느낌으로 아니 조회수가 딱 있어 딱 그 접을 시기가 조회수가 만 다리가 안 나오거나 만 다리 초반 그리고 진짜 어그로를 그러니까 썸네일 어그로를 끌었어요. 뭐 여자 약간 좀 몸매 부각된 거 했는데도 막 26,000원 이러면은 에라이 씨발 저거 다 접어. 아 쿤이 형 꿋꿋하게 막 어? 굳은 의지. 어 굳은 의지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편집자 월급도 안 나와. 여보세요. 저한테는 쇼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쩌다 한 번씩 100만 뷰 나옵니다. 어 아, 진짜요? 어 최근에 하나도 800만 뷰 나왔어요. 그래서 쇼츠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 안 나온다고 접어버리면 우리 유튜브 편집자들 못 먹고 삽니까? 아 그것도 네, 맞지. 그래서 저는 우리 유튜브 편집자분들 조회수 안 나온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언젠가 재평가 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근데 쿤이 형이 이거를 한 2년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꾸준하게.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뭘 2년간에 나 유튜브 한지 존나 오래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형 힘내자.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왜? 아니 제 근데 김정은이냐고. 아, 그게 아 잠깐만 근데 그게 웃겨 도희야? 네 죄송해요. 호주 감성이랑 또 웃길 수 있지. 근데 나는 찐으로 유튜브를 안 접을 건 게 뭔지 알아? 내가 10년 20년 지나서 내 젊은 시절의 영상 일기잖아. 나는 이게 여러분들 존나 오라들어? 나 이거 솔직히 나는 가끔 술 먹고 내 유튜브 봐. 뭐 뭐냐면 옛날 아 나 5년 전에 뭐 했었지 보면은 아 맞다 나 이랬지. 근데 이게 나는 우리 BJ들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왜냐면 일기라는 걸 쓰는 게 우리가 까먹잖아. 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내 자식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건 좀 민망하긴 하지. 뭐 자식한테 보여줬는데 여캠이랑 막 키스하고 있고 이런 거 좀 창피하긴 한데 아,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우리 BJ들이 가장 행복한 거 하나 영상. 맞아. 아 근데 원래 다 접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여캠한테. 뭐라고? 오빠 혹시 유튜브 편집자 구하세요? 오 뭐야 왜? 어? 어 편집 있긴 한데 뭐 더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러니까 아 제가 너무 안 돼서 편집자를 잘랐는데 아 그분 좀 걷어주시면 안 되냐? 걷어달라. 아, 그래서 그 BJ 분들이 유튜브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야. 편집 월급이 좀 세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없이 그냥 하잖아 계속. 그게 멋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나랑 일했던 애도 지금 여기저기 다 뻗쳐 있어. 어디요? 나 옛날에 뭐 지훈이도 야외 방송 다 붙여주고 나랑 맞아, 맞아. 처음 일했던 최매라고 있어 윤성이. 걔 지금 광우 상사 있어. 아 그래요? 어, 광우 상사에서 시급 받으면서 그거 이거 화면 넘기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거 있잖아 LED 걔가 다 만드는 거야. 오. 있고. 아 지훈제 오랜만에 듣는다. 지훈 옛날에 야방. 와. 그거 진짜 착했죠. 또 있고. 좀 여기저기 많아. 나 화장실 한 번만. 아 네. 어, 저도 시마리온데. 도희야 그래 일로 와봐. 너는 따로 좀... 아 저 잠깐 몇 대 처맞고 올게요 여러분. 따로 좀 몇 대 때리고 어 예 올라가봐. 아이 괜찮아? 네 짠. 오빠가 널 지켜줘야 되는데 쿤이 형이 나보다 너무 형이라서 미안해. 아유 왜냐면 아유미한테는 여러분들 이 합방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 나 말고. 그래서 나도 나는 워낙 좀 친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편하게 한 건데 다른 사람이랑 첫 합방은 되게 좀 떨리고 막 긴장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나는 처음에 쿤이 형이 막 이렇게 하기를 좀 약간 그랬는데 뭐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맞지? 응.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괜찮나요 오빠? 쿤이 형 믿으면 돼. 괜히 근데,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막 하면서도 뭔가 배려심이 느껴지시는 분이 그래 그 나쁜 척 하는 거라니까. 그냥 순진한 곰탱이 돼지야. 알지? 뭔지 알지? 돼지. 그냥, 그냥 괜히 뭔지 알아? 너한테 기싸움 지면은 내가 아 얘가 날 얕볼까? 이럴까 봐 너한테 괜히 센 척 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냥 곰탱이 돼지. 뭔지 알지? 순수한 곰탱이 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막 너한테 나쁘게 하는 것도 다 막 그렇게 자기가 최근에 대표니까 도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치. 얕보이지 않으려고 센 척. 아니 쉽게 말해 센 척이야 센 척. 센 척. 센 척 하는 거야 돼지 새끼.
돼지새끼. 아 진짜야 맞아 근데. 돼지새끼.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알겠지? 아 절대 안 받죠. 애 애는 착해 맞아. 아 그러니까 아요미가 맞아 이렇게 다른 BJ랑 합방한 것도 이게 술 먹고 처음이잖아 맞지? 나는 딱 최군 형이랑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재밌어요. 아 근데 여기 불렀는데 제가 별거 할 게 없어가지고 민폐할까 봐 그 걱정만 하고 왔죠. 에이 아니야 너는 그 딱 앉아만 있어도 뭐 이런 분 하지 아유미 정도면. 아니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아 진짜로. 아 역캠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역캠은 막 이렇게 뭐 진짜 막 막 엽기 방송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재밌을 수가 없어. 재밌으면은 민심이 더 안 좋아져. 그래요? 어 그래 톡톡 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 그래 일단 의상이 일단 합격이기 때문에 어 아, 더우면은 뭐 그 가디건 벗어도 돼. 어 아 진짜로 덥긴 해. 벗어야겠다. 어 아, 그래 어 의상도 합격이고 뭐 하면 그렇지. 채군한테 좀 들이대 주라는데 아 근데 그건 안 돼. 군 형이 아, 아프리카 십꼰대야. 꼰대? 어 개꼰대라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들이대잖아. 선 넘잖아. 또 꼰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지키면서. 야 인호야. 어 예예예. 예, 예. 쭈꾸가 딱 올라갔는데. 예예. 예. 아 쭈꾸 똑똑하네. 어 예? 예. 똑똑해. 어떤 게? 나한테 딱 대가리 박더라. 형님 20만 원 잘 쓰겠습니다 형님. 오. 그 말은 뭔지 알아? 뺏지 마라. 어. 아 쭈꾸가 저런 거는 잘 배웠네요. 형님. 20만 원 딱 정확히 말하더라. 20만 원 잘 쓰겠습니다. 아이야!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니 근데 스마일 맥주 계속 해? 네. 안주 진짜 맛있더라. 응. 안 가봤잖아요. 어? 아, 한 번. 아,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방송 키운 거 한 거고 나 방송 끄고 두 번 갔다. 그 얘기 직원들이 얘기 안 하더라. 나 술 먹고 진상 한번 부렸는데. 뭐 언제요? 머리카락 집어넣어가지고 돈 갖고 오라고. 아, 되게 형이었어. 오뎅 8개라고 지랄하고. 아 스마일 맥주 뭐 너무 잘 돼요. 잘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긴 하죠. 빡세지 왜냐면 인건비에 네,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만 안 돼도 이거지.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좀 길게 벌려고 한 2년간은 흑자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방송 열심히 하자. 그럼. 네, 별풍이 짱이다. 형도 좀 하다가 이제 사업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어? 뭐예요? 카지노. 아니 왜냐면 내가 이게 카지노가 어? 많은 사람들을 망쳐놨네. 아니 카지노 하면서 왜냐면 인맥 좀 이용하고 네. 어 옆에서 그냥 형님 좀만 하세요. 살짝 해주면 60억 태우고 주니까. 맞죠. 여러분들 괜찮. 아 근데 카지노 너무 재밌어요. 저 어제도 보고 잤거든요. 아 존나 아, 너무 재밌어 진짜로. 아, 전 보면은 필리핀 가고 싶어요. 아 나도 아니 그리고 최민식 형님 와 연기가 아니고 나는 CCTV 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엿보는 듯. 어, 아 진짜. 아 형님 아 천만 배소만 하세요. You know who I am? 어이? 이 알아? 봤어? 안 봤어요. 왜 웃었어? 그 웃기시잖아요. 아 진짜 웃기다 이분. 아, 네. 아 매력쟁이시네. 아 카지노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동남아 한번 또 가야지. 나는 4월에 태국 가. 어 누구랑요? 아니 송크란이라고 있는데 태국에 축제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비행기랑 호텔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송크란 그 되게 엄청 큰 축제인데? 오라오라병 걸려. 그거 뭐 그쪽이 어 걸렸지. 오 진짜로? 저 오라오라병 있지. 네. 아 송크란 엄청 큰 축제예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가 이번에 좀 풀려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나 봐. 아 근데 여러분들 외국 가는데 비행기랑 호텔만 해줘도 그거 얼마야? 누가 해주는 거지? 거의 아 나 혼자가 아니고 한 10명까지 해준대. 어 정말요? 도희 가면 같이 갈 거지? 어디요? 송크란 저 태국. 네. 근데 방송 끝나고 나 따라오지 마라. 언제요? 어 태국 같이 가도. 왜요? 눈치 없이 방송 끝났는데 오빠 같이 놀아 하지 마라. 방송 꺼지면 난 따로 갈 데가 있다.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 어디요? 카지노. 아. 저 같이 데려가면 안 돼요? 어? 저 같이 데려가요. 너 나랑 같이 가면 나 손절할 걸? 왜요? 나 좀 나하게 놀아. 아 저 좋은데 그런 거. 아 맞다 이 새끼 술 먹으면 존나 변태임. 이 새끼 약간 좀 성 아, 확실히 호주물을 먹어가지고 약간 나는 야하다고 생각을 던지잖아. 얘는 뭐야 그게? 아 진짜요? 얘는 좀 세. 아 되게 보수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근데 그 외국 친구들은 아예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말하니까. 맞아. 그런데 좀, 어느 정도야?
그냥 그 아니 좀 놀라. 아 괜찮아 필터 없이 그냥 논란이 될 것 같아. 그 여자의 그 부분을 그냥 그 단어를 그냥 애들 남자 있든지 여자 있든지 그냥 말해요. 맞아 맞아 그게 좀 다르더라. 그냥 말해도. 야, 우리끼리는 이상... 말해도 고추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고추다 애 뭐야 이러잖아. 얘네끼리는 대놓고 얘기한대. 뭐라고요? 브랄? 페니스. 아니 뭐 페니스. 페니스 딕. 딕. 푸시. 아 진짜로? 딕. 딕이 뭐야? 고추요. 고추. 아. 주. 이런 거 모르는구나 너는. 네, 전 우리 집 한국말밖에 몰라요. 아, 한국말로 뭔데? 짬지. 아, 이거는 근데 아, 저는 아, 이게 이거는 뭐 그게 아니라 전 방송 개인만 말합니다.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저는 이거 할머니한테 배웠고. 아, 할머니. 네, 아 진짜예요.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 저는 항상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 손에 자랐기 때문에 아 진짜예요, 맞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아 근데 나쁜 말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상상했는데 이상한 게 이노야 짬지. 아 그랬어요, 그죠? 네, 네, 네. 우리 이노 짬지 한번 만져보자. 아... 다들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게 약간 네가 순화한 거지 짬지라고. 어 순화한 거 아닌데? 아아 아, 맞아? 네. 아 짬지는 근데 남자밖에 아니잖아. 아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막 다섯 살 때는 작으니까 좀 만져보자 막 동네 막 어르신들이 다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 나는 애기 때 그거 시골은 그랬어. 어유 나 고추 한번 먹어보자 이거. 어 맞아요. 네. 먹었다. 이거 야 줘 내 고추 말. 어 맞아요. 네. 그래서 붙였다 그러고. 어 그 나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예 말 동네 인정이 하잖아. 그래. 나쁜 말이 아니야. 인호님은 약간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다는 방금 충격 받았어요. 아유 인호가 왕자님 이미지인데 약간 왕자지인가?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아, 오, 아, 사람 잘 보네, 저희가. 짠짠짠. 좋아. 짠짠. 열정 칭찬해. 사람 잘 보는구만. 열정 칭찬해. 항상 잘 보네. 맞아, 맞아. 열정 칭찬해. 아, 아유, 뭐, 왜 도희 같은 애랑 엮이고 싶지 않아? 뭐, 막 끝떨어져 보여? 아니? 조금? 조금? 아.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손이치가 존나 웃겼다. 조그만데 네. 해필 내 거기 앞에서 잡을 것 같아. 어? 잡을 것 같아. 야 근데 난 딱 봐도 나는 나는 소추는 아니지. 나는 딱 봐도 여러분들 에이 언니가 어디에 있댔지? 제주도요. 제주도에 말이다 임마. 아, 무슨 소리야 너. 뭐 남자분들도 다 크다고 하죠. 예, 진짜로. 형은 인정했다. 예? 인정 어떡해요? 법방 때리셨습니까? 아니, 근데 BJ들하고 사우나 가잖아. 아. 딱 사우나 갔을 때 맥키미가 딱 그래. 아, 아! 아 형님, 딱 요렇게 다. 맥키미가 아 형님 이거 뭐 하나. 아 근데 맥키미님은 요즘 잘 지내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맥키미 동굴이 있죠. 아 그러니까 동굴이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서. 오. 아니. 예. 잘 지내? 솔직히 잘 지낸다고 아, 하면 네. 좀 그런데 네. 왜냐면 내 매니저가 맥키미 매니저잖아 원래. 어 알아요 알아요. 네. 잘 지내고 아마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아 근데 맥키미 생각보다 너무 오래 장기 유방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내일 또 봉준이가 복귀하는데 제가 봉준이랑 좀 얘기하고 있는데 봉준이가 복귀를 한다고요? 봉준이 아프잖아 지금. 어 알아요 그 심장. 어 내일 복귀하고 나가 아. WBC도 하는데 아. 이번 달 안에 복귀 안 하면 저희가 그냥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냥 꺼집어 내려고요 그냥 방송 키고 찾아가려고요. 왜냐면 너무 오래 쉰 시가 취했네. 안 취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배달 왔다 배달 받아라. 축구야 얼음 좀 리필해 줘. 20만 원 받으면 돈값 해야지 인마. 그래. 유삼촌. 삼촌. 삼촌. 괜찮아 괜찮아 늦었어. 아 근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막 아빠 이모 막 삼촌 이게 붙어가지고 아 그런 게 있었어? 네. 내 아빠고 아빠였어요. 삼촌 이모 그 상황극이 있었죠. 삼촌이 누구였어요? 흥국이. 흥국이. 아 이모는 채희 언니. 이채희. 아 채희 누나. 근데 내가 흥국이 전원일기예요? 이번에 리빌딩 아, 어 아니, 맞아. 아 저는 약간 그 감성으로 간 거예요. 어, 리빌딩 네. 하다면서 이번에 삼촌 내려놓으라고. 왜냐면 흥국이도 좀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아, 2기로 가는 거예요? 그치 이제 2기라기보다 저 시즌 2지 이제 새로운 리빌딩해서 아, 멤버 영입하면 삼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삼촌 역할. 오. 삼촌 역할. 삼촌 역할.
어? 삼촌 역할. 난 오빠야. 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다고 아,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아 알고만 있을게요 형님의. 뭐? 생각하는. 응? 응? 너 뭐 유튜브 잘 나간다고 형 무시하는 거야? 아야 근데 그 삼촌은 뭐 K가 더 어울리지 형님. K가 더. K랑 너 생각하고 있어. 아 둘 다? 너무 좋다. UK 좌이노? 아유 아유 무서워 아버지 알겠죠. 장난이야 무섭네요 무섭네요 무섭네요. 장난이야 이놈아 이 바쁜데 뭐. 아 저는 뭐. 아, 한 번씩 우리 애들하고 합방 좀 해줘. 아 좋아요 좋죠 형님. 우리 애들 진짜 이쁘고 착해. 이분이 제일 이쁘죠. 도희 아니야 도희. 아 도희도 이쁜데. 이쁜. 우리 애들 뭐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얼굴로만 따지면. 지야? 아 몰라 근데 나는 우리 애들 다 이뻐서 누가 하나 딱히 이쁘고 그런 거 없어. 님 좀 이쁘다. 진짜요?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랑 하이파이브라는데? 감사합니다. 어르신아.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해. 한번 해. 좋네. 오빠이 둘이 아이유랑 하이파이브. 없대요 오빠. 근데 그걸 네가 왜 물어봐 도희야? 괜히 그 쿤이 형 과오상하게. 아 그런가? 그래. 그럼 난... 쿤이 형이 직접 물어봐야지. 아니 전 제 자리가 좀 중요해가지고. 아, 난 괜찮은데 왜 그래? 아 그래 맞네. 난 괜찮은데. 예. 최근에 할 생각 있어? 아 아까 나한테 뭐? 아니야 뭐 최근에가 뭐냐? 뭐 딱히 막 같이 합방하고 이러는 거지. 선능 살고 이러니까 가깝게 응. 좋죠 좋죠 가까운. 내가 이번에 그 소셜 커머스 한 거야. 아 소셜 커머스래. 라이브 커머스 한 거. 아 진짜요? 빅히트. 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 뒤에 분들. 맛있어. 오. 니는 왜 안 해? 예? 니도 뭐 하나 줘. 돈 별로 안 줘서요. 아. 아왜 아야?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맞지. 예. 네, 아 돈 별로 안 줘서 안 하는데. 그 돈에 네. 너는 좀 빡세지. 좀 짜긴 해. 솔직하게. 아 왜냐면은 아 진짜로 그게 아니라 저 막 지금 라이브 콘서트 되게 유행인데 그 전에 저도 했었거든요 부대찌개 팔고 근데 나 네 얼마 받는지 알아? 팬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나 네 술집 광고 같은 거 들어가잖아 니한테 가입은 나한테 오더라. 오 그래서 내가 네 밥만 달라고 그랬거든? 네. 그렇게 네. 못 주겠대. 진짜요? 아 그래요? 이모 밥만 주세요. 아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그럼 얼마나 나쁘네. 한 10분의 1 정도면 근데 솔깃하더라. 왜냐면 그 돈도 크더라. 얘의 10분의 1도 크더라 돈이. 얘가 만약 2천 받으면 200 준다는 거잖아. 아, 200도 큰 돈 아니고? 와. 아 이모 여러분들 이미지 어 얘 잘 나가요. 맞아. 제가 그래서 여자를 안 만나요. 아 그렇지 네. 지금 여자 만날 때가 아니다. 아 그럼요. 근데 진짜 연예인보다 연예인 아 그건 아니야. 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이렇게 올려치게 해줘? 아. 짠 짠 짠 짠 나한테 연예인은 단 한 명이야. 누구요? 최군. 아 난 진짜 술자리에서 얘기 나오잖아. 아 그 약간 막 인맥 자랑을 해 술자리면은. 네. 너 연예인 아는 사람 있어? 뭐 누구 뭐 나와 막 어. 어, 누구 뭐 진짜 유명한 막 아이돌 나와. 그럼 나는 이누야 너는 그럼 난 아 나 있지. 누군데? 난 딱 한 명 말해. 나 최군. 옛날 라디오 스타에도 나왔고. 그럼 G드래곤 씨랑 나랑 동시에 너 부르면 어디 갈 거야? G드래곤이요. 아 고민 1도 안 하죠. 역시 내 동생. 그건 맞지. 한잔하겠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아, GD 술자리 나도 가고 싶다. 아 그럼요. 맞아. GD는 뭐 워낙 월클이기 때문에. 허, GD 술자리 어떨까? 아 오늘 술맛 너무 좋다. 아 재밌네요. 역시 사람이 편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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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대표. 야, 뭐 좋은가 형님 왜 아끼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만한데 터질 때마다 일어나서 춤추네. 이런 간절하잖아. 간절합니다. 어, 근데 어, 와. 저... 열심히 해야죠. 도희야 그냥 BJ 안 되면. 네. 뭐예요? 들어와서 살아라. 아 진짜요? 여기 많더라고요 방금. 그래 여기 삼촌까지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취집하는 게 나아. 홍국이 오빠 쫓겨내고. 홍국이는 죽었어. 아 그래요? 내 인생이 없어 걔는. 아 누구였지 그게? 그치 어. 그래. 아 근데 흥국이 이거 하잖아. 흥국이인데 만약에 보고 있잖아. 이 새끼 진짜 운다. 존나 열이다. 애기다 애기. 여러분들 흥국이 애기다 흥애기.
아 진짜요? 등치 이만하거든? 섭섭해하고 뭐 이래요? 아, 섭섭한 건 아니고 애기가 꾸나 내가 뭐 니한테 잘못한 거야. 아, 동갑이에요? 어. 동갑이에요? 어. 아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아, 나 존나 착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탑티어야. 아, 그 정도라고? 아, 근데 뭔가 여린 게 있긴 해요. 이렇게 등치에 비해서. 막 방송 끝나면 그 아까 그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혹시 네 기분 나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맞아. 애가 너무 착해. 근데 방송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애가 아니 맞잖아요. 형님. 너무 착해. 네, 네. 그러면은 안 되지. 옛날에 제가 여캠이랑 한번 손절한 적이 한번 있어요. 왜? 네. 너무 착해서? 아, 그게 아니라 방송을 못 봐서 방송 중에 내가 아 그 여캠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방송 끝나니까 장문이 이렇게 온 거야. 뭐라고? 오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전 바로 했죠. 아 그래 손절해버렸어. 차단. 아니 근데 나 추정이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또 추정? 아, 추정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추정이라면 지금 아직도 잘 됩니다. 어? 추정이랑 아직도 잘 지내요. 그래? 추정이 아직도 제가 1등일걸요? 아 근데 그건 얘기하더라. 보겸이가 1등이라던데? 아 그 보겸이 형 다음에는 절 거예요 아마도. 네. 아 진짜로 아직도 잘 지내죠. 보겸이 다음에 너라고? 네. 아 진짜로. 그런가? 그런가? 너무 궁금한데?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추정이 첫 탑방이 저였거든요. 맞아 너네 그 서핑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어. 네 맞아요. 첫 탑방이 저였어요. 그래서 혹시 일본 간 적 있어요? 아니요. 있어? 약간 일본 그 리액션이 있는. 일본? 아, 에이. 뭐야 이? 아 왜 애기야? 아 초등학생이야? 까르르 웃네. 아 근데 이분은 진짜 러블리하시다. 왜 인호가 좋아하는지 알겠다. 인호가 진짜 못생긴 애는 참아도 싸가지 없는 애는 싫어해. 아 그럼요. 진짜 사람 맞아, 인성 맞아, 많이 봐서. 맞아. 네, 싸가지 없고 약간 좀 인성 더러운 애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닙니다. 미래다. 아 인성아 미래다. 아 감사합니다. 얘가 미래면 어둡군요. 고맙습니다 형님. 아용이가 미래다. 아 감사합니다. 핀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좀 취해버려야겠다. 네? 내가 너랑 술 먹고 하면서 한 번도 안 취한 것 같아서. 어 맞아요. 오늘은 좀 취해버려야겠어. 오. 형이 취해서 실수 좀 해도 돼? 어떤 실수요? 아 궁금해서 그냥 알고 있네. 조심하세요. 네. 뒤에 조심하세요. 뒤? 아 이 새끼가 존나 호주식으로 봤네. 이 새끼가 돌았나? 아 미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세군 형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죠. 뭘? 누구야 참기름 챙겨놔라. 아유 그 어떤 고통도 나는 최근 형이면은 난 참을 수 있어. 아니 참을 수 있어. 참기름. 아유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쿠니 형이면 뚜꾸는 진짜 사랑한 거 아니야? 아 얘는 그러니까 뚜꾸의 약간 어떻게 보면 매력 이거예요. 얘는 진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준비해놔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참기름 씨발. 아니 아요미는 막 이런 식구금들이 좀 불편하면은 하지 말까? 아, 좋아요. 좋아해? 네. 형 더 잘 쳐요. 그래 아요미도 27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술 먹고 치트키예요. 네. 그럼 뭐 질문 하나 해도 돼? 아요미는 뭐 어떤 자세 좋아해? 아요미. 응? 너무 갑자기 1단계도 7단계로 가는 거는 뭐 키스도 안 하고 그냥 막아버리니까 형님. 예? 네? 모든 게 단계가 있는데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뭐. 저는 어? 전 뒤야. 예? 네. 아, 근데 오해. 아, 그 방송을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냐. 그러니까 맞죠. 예. 그거 말한 건데 갑자기 기가. 도희야. 네. 넌 얼굴이 이쁘잖아. 네.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왜요? 너는 정면을 좋아해야지. 얼굴이 이쁘잖아. 아, 나는 뒤가 좋아. 어, 왜요, 형님? 아, 내가 뒤. 도희야 여름까지 살아남아서 워터밤 가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자가 뒤는 뭐야? 상대방이 날 안 봤으면 좋겠어. 아, 아 장난친 거죠. 아유미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자는 다 좋아할걸요? 뭘? 그런 토크 여자들끼리서 도시. 그래 그렇대. 오히려 남자들이 오히려 우리 만나서 우리 색들이 환영 안 하잖아. 맞아.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은연중에 그런 거 있잖아. 남자끼리 색들이 하는 거 선 넘는 거야. 어 진짜. 예를 들어서 야 이나 그
걔랑 잤냐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 있지. 아, 왜냐면 맞아 맞아. 왜냐면 남자들은 좀 의리가 있어. 내 여자에 대한. 야, 한 번을 잤어도 형수야 이 새끼야. 뭐 뭔지 알지? 아. 내가 얘를 잤다고 해서 뭐 왜 박수 외치는데? 너무 궁금하세요. 공감 가지. 네. 어, 내가 얘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너가 얘를 편하게 생각해. 이건 안 되는 거 있잖아, 남자들은. 네. 근데 걔 새끼 한 번을 잤어도 형수야 새끼야 뭐 말을 싸가졌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아 형 뭐 걔 여기저기 막 다 주고 다니던데 이러면 네, 싸가졌는 새끼가. 근데 남자는 괜히 그거 있어. 괜히 좀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해도 남이 편하게 하면은 좀 맞아요. 싫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섹들이 안 한다고. 안 해요. 남자 안 진짜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남자 뭐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야 뭐 약간 좀 이렇게 어땠어? 막 하거나 그러면 아유. 난 저는 네, 그냥 거릅니다. 나는 네. 난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 역캠들 존나 역캠들 그 자리 없어. 와 진짜. 근데 내가 아프리카 BJ라고 해서 역캠들을 싸게 막 토크하는 거 있지. 아. 뭐 근현들 존나 쉽던데 뭐 돈 주니까 나 그러면은 바로 가. 어, 왜냐면 아 내 앞 당연하죠. 내 앞에서 역캠을 까는 건 나도 까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건 노후수 침뱉기 아니야? 맞아요. 내가 BJ잖아. 그쵸. 근데 굳이 거기에서 형님 말 그렇게 하면 싸움 나잖아. 오. 그러면 나는 이따가 나 원래 하는 거 있잖아. 카카오 택시 불러서 에이,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가버려. 전화 오면 전화 꺼버리지. 아 저도 진짜 나 진짜 나는 약간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거 싫어. 그쵸. 너무 그래. 근데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야 여자들 어땠어? 커? 좋았어? 아 이런 얘기 막 하네요. 난 옛날에 여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가 막 자기 친구들이 만나. 네. 야 너는 여자친구 네 친구들 만나 뭔 얘기하냐? 자기 얘기하지 그러면 내 얘기 뭐 하는데? 아 오빠 기분 나쁠 수 있어 이런 거야. 왜?